자, 성이 가해자예요. 오늘 뜬게 뭐냐면 여러분, 가해자가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도 이게 조작이 안 돼. 이 열등이가 가해자잖아. 열등이가 가해자예요.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하면 아들이 되어줘야 우월인데, 열등이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아들로 태어났으면 똑똑하고 돈도 잘 벌어주고,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반항질하고 공부 못하고 돈못 벌고, 찐따부리고 이러면 그 남성이 가해자죠. 열등이 여자, 열등이 남자가 가해자인데, 그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열등이 나는 가해자예요 인정하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살았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뜬게 뭐예요? 열등이 가해자. 그걸 또 인정 안 하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고집 부리는 미움.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성이에요, 성. 자기 성 보는 거. 여성, 남성 보는 게 제일 무서워. 헤라 마음쇼 때 봤죠? 되게 웃기지 않아? 엄마가 이게 섹시하게 탁 쳐다보면 그 성을 보여주는 거거든, 자기 성을. 그러면 막배 떨듯이 떨고 막, 응? 그리고 이제 그 성을 안 보여줄 때는 뭐또 귀엽게 이렇게 있다가. 아예 어떤 아기는 얼어갖고 성으로도 못 들어가. 두려워하는 것도 못 느껴. 다 버려, 두려움도. 냉살기로. 성 보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나마 무의식이 좀 열린 아기들은 그게 두려운 줄 느끼고, 안 열린 아기들은 그것도 뭐 남모토막처럼 못 느끼는 거지. 이제 헤라엄마 도력이 더 올라가면 일반인도 그냥 놓고선 성을 딱 치면 두려울 거야. 그 두려움이 열어주는 거지, 무의식을. 그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내 성을. 그리고 그 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인정해서 해방시키면 성의 완전한 해방이 사실 깨달음이거든. 마지막에 남는 건그성 가해자. 그걸 보는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 인정하고 내가 그 성을 자유롭게 쓸 때, 해방돼서 여성 남성은. 그게 멋지게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여성 남성으로 살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이상한 자기 여자 남자를 다 버리고 이상한 괴물 하나 만들어놨어.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한 여자 남자를. 그래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어. 그럴 때는 마음이 공허하고 그냥 죽고 싶고 재미가 아무것도 없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래도 인생 왜 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자기 여성 남성을 딱 인정하고 그걸 쓰면서 살면 행복하죠. 응? 자, 이제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또 언제까지만 슈퍼챗 쏘냐 하면, 적절히 우리 아기들이 보고 너무 많이 슈퍼챗이 남았다. 그러면 끊어줘야 돼요. 한 10시쯤에 끊어야 돼. 자, 지우학입니다. 헤라엄마, 안녕하세요. 저 13살 지우예요. 가푼토크의 동물성애 애고를 봤는데 이해가 완전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고, 어른들보다 낫네. 여기 어른 아기들은 어려워요. 막 이런 아기들도 있을 텐데. 항상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라엄마 사랑해요. 제 인생에 빛이 돼주셔서 감사해요. 그랬어요. 뭐야, 우리 아기 아구똘 또래라. 그냥 13살짜리 수제자도 있고, 헤라엄마 행복한데? 미드리학입니다. 에라님 안녕하세요. 수입을 좀 늘리고 싶은데 직장 수입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부업을 좀 하고 싶은데 퇴근 후랑 주말에 좀 빡세게 공부도 하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게을러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살다간 계속 이렇게 살게 될까요? 원하는 만큼 수입은 그림의 떡 같아 욕심과 집착일까요? 네, 즐겁게 살면 돼요.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그 자기 마음을 봐야죠.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두렵고 수치스럽고 괴롭게 살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이. 지금 욕심과 집착 맞지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내 마음을 보고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더 늘어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더 힘들어지지. 자기 마음이 행복해지고 행복하게 살면 원하는 만큼 돈도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돈이 안 와요. 돈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죠. 내 인생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약입니다. 엄마, 토요일 마음쇼 너무 좋았어요. 세션은 말할 것도 없고 왕자 공주 영상도 짱 재밌었어요. 그리고 상신님의 섹시 댄스는 아직도 눈앞에 선하네요. 날이 갈수록 멋져지는 마음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노고와 사랑에 깊은 존경을 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어요. 자, 나중에 마음쇼는요. 헤라엄마가 도력이 올라가서 섹시한 눈으로 딱 쳐다보기만 해도 막 아기들의 그 성에너지, 여성 남성이 다 올라오고 막 소리 질러하고 막 성에너지 올려주면 막 미친 듯이 소리 질러서 막그 열정적으로 그 에너지가 나가고 막 두려움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정도. 동영상에서도 막 들었다 놨다 수천만 강중을 할 정도가 될 때까지 도력을 올려서 여러분을 분리시키고, 자기 마음이 다인 걸 알게 하고, 자기 마음이 자기 성을 보는 두려움인 것도 알게 하고,
그 성을 즐기고 해방되는 것도 알게 하고 이제 점점 그렇게 발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헤라 마음쇼는 영채님이 인도하는 거니까 그분이 잘 주관해서 지금 저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죠. 우리 상신하기가 자기 남성성을 너무 인정 못해서 그 남성성을 딱 보여주는 거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 남자를 자기가 두려워. 이게 코미디지. 코미디.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남자가 갇혀 있었는데 상신하기도 완전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춘깨병에 한 번 더 오라고 했고 사랑 세션 한두 번 더 와서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하면 그 남성이 완전히 해방되는 날 끝내주죠. 그 하기 에너지가 엄청 세거든. 들었다 놨다 해야 돼.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해야 지구를 휘어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에너지를 인정 못하고 살면 하나도 재미없고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사는 거고 불행하게 사니까 옆에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 크게 못 사는 거예요. 두려움에 갇혀서 어? 내 여성 남성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에 갇혀서 사니까 크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헤라 엄마 제자들은 전부 크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남을 뿜뿜 도와주고 헤라 엄마 제자들을 보면 막 딴 사람들 용기가 나서 살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게 헤라 엄마 꿈이고 영채님이 그걸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미쉐락입니다. 어제 양가 부모님들을 봤더니 저희 세 가족 힘들어 초토화가 되었어요. 게다가 오늘은 예전 이름으로 다시 개명을 하는데 대박 두려움이 올라 가슴까지 답답하더니 여태 해롱되고 있어요. 살기인지 냉기와 몸살도 있는데 올라온 성수치인가요? 아니면 제가 버리고 저항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 저 엄마가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엄마. 양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 여성 남성을 본 거야. 내가 다 버리고 수치스럽다고 안 본. 그러니까 내 그 여자 남자가 다 올라와서 두려움과 수치가 지금 수치가 막강해 올라온 거예요, 우리 애기. 그래서 그래. 이 마음 악입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성격이 수치를 잘 주는 성격이고 제 형편도 좋지는 않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좀 외로워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외모도 괜찮은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성격도 제가 아픈 마음 많이 느끼면 될 것 같아 고백해볼까? 라는 마음도 듭니다. 헤라님 고백해야 되나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기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 헤라 엄마가 고백하라고 한다 해서 고백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굳이 선택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못 먹어도 꼭 해본다. 일단 고백했을 때 두려움 올라오고 연애도 한번 해보면 내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맞아도 청산될 거 아닙니까? 엄청 괴로움 올라오면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내 인생에서 아무 일도 안 저지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차라리 그냥 확 쳐맞더라도 괴롭더라도 일을 저지르고 본다. 하고 싶은 건 하고 본다. 한 다음에 틀렸으면 인정하고 바꾸면 되는 거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앞으로 고고싱 하는 게 제 인생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 애기도 그걸 전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도가 빨리 됐어. 그냥 힘든 게 딱 오면 피하질 않아요. 그냥 부딪혀서 확 죽으니까 애고가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마음하기도 아마 성이 깨질 거예요. 여성이 괴로워서 깨지거나 그래서 고백하는 쪽 헤라 엄마 같으면 해보겠어요. 차윤정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섹시하고 화끈한 마음씨 정말 감사해요. 엄마의 눈빛, 몸짓, 근육 하나하나에서 성에너지가 뿜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에너지가 헤라 엄마께서 아픔의 길고 긴 턴을 혼자서 견디신 시간과 사랑의 값이라는 걸 잊지 않을게요. 또 마음씨부터 쇼부터 무의식정화 극기훈련까지 헤라 엄마께서 가신 사랑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계신 마스터님들께도 정말 감사해요. 저도 헤라 엄마 영채님께 제 여자의 수치와 두려움을 맡기고 성에너지를 자유롭게 쓰며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자, 우리 차윤정 아기 춘깨병으로 알아. 우리 아기도 그 자기 여자를 너무 수치줘서 갇혀있는 거야. 깨어나야 돼. 이번에 춘깨병 안 되면 마음 세션이나 사랑 세션에서 인정받고 또 춘깨병 다음에 할 때 또 인정받고 해서 성에너지를 이렇게 훅 쓰는. 근데 춘깨병에서는 완전 그 에너지 인정해주는 거라 다 같이 그냥 그게 막 도니까 좀 센 거죠. 성을 이렇게 깨는데. 3박 4일 동안 그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남의 걸 보면서도 엄청 깨지거든요. 자기 여자 남자를 보면서. 자, 2호악입니다. 헤라님, 요즘 명치가 계속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게 심해요. 자기 남자를 수치주는 가해자예요. 얼마 전에 에버랜드 가서 몸이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 두 번 탔는데요. 그때 위장이 뒤틀렸는지 그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무슨 호를 듣고 몸치를 어떻게 할까요? 헤라 엄마 따랑해요. 이랬어요. 무슨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성을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아가, 그거 듣고 몸치우는 그 서울 그 고운명상의 영채방 거기 갑니다. 영채방 가서 하는데 거기 양자열도 많이 하면 좋아요.
알았지? 그리고 고주파랑 양자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호아기도 충깨병에 한번 와라, 우리 애기 시간 되면. 자, 냉정과 열정사의 아기입니다. 엄마, 저는 엘로스 단로스 증후군이란 난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관절들이 많이 아파 오래 고생을 했어요. 그 압병 중에 실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실명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요즘 왼쪽 눈이 아파요. 그래서 눈이 멀까 봐 많이 두려워요. 아가야, 수치 나가는 거란다. 너는 엄마를 만난 이상 실명하진 않아. 열심히 따라오면. 단, 네 아픔을 인정을 안 하지. 미워해. 네 아픔이 뭐야? 네 남자가 아파. 네 남성이. 엄마한테 버림받은 네 남자가 아픈데 그 남자가 너무 아프니까 그걸 안 보려고 버리면서 미워해. 너 콩콩아가랑 그게 똑같아. 콩콩아가도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은 그 여자, 나를 너무 아프니까 두려워서 안 봐. 그리고 그 두려움도 인정 안 해. 그리고 미움 써. 응? 그 미움을 인정해야 돼. 이 왼쪽 눈에는 네 남자의 수치가 나가는 거야. 우리 애기. 그래서 그 두려움도 인정하고 네 남자를 인정해야 된단다. 그 네가 눈이 멀까 봐 두려워하는 그 아기가 열등이. 네 뜻대로 못하지? 눈이 멀고 안 멀고는. 그게 두려운 거야. 그 두려워 벌벌 떠는 너를 인정하고 영채님께 맡겨야 되는데 너는 그게 너무 진짜 같아. 이 두려움을 인정하면 정말 실명될까 봐 영채님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네 남자를, 그 남성의 아픔을, 버림받은 남자의 아픔을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인정을 못하고,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먼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그런 다음에 그 남자의 아픔. 눈이 머는 아픔도 그거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아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병이 있는 아기는 뼛속까지 관념이 있는 거라 사실은 이게 병이 없어. 그런 아기들은 좀 느리게 가도 괜찮지요. 그런데 이게 병이 있는 아기는 엄마가 되게 걱정하는 거야. 몸이 아프고 이렇게 실명하거나 죽거나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열심히 따라오면 괜찮아, 아가. 안전하단다. 자, 따랑아기입니다. 헬 엄마, 저는 남친이랑 만난 지 1년 됐는데 자꾸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고 끌려요. 남친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절 많이 사랑해 주는데 저는 몇달전 다른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분이 자꾸 좋아져서 죄책감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떠올라서 억누르려고 해도 마구 끌리고 생각나요.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임에 계속 나가야 하는데 만날수록 좋아져서 남친한테 너무 미안하면서도 내가 남친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는지 고민도 돼요. 잠깐 설레는 불꽃 같은 감정인 걸까요? 제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 뺏고 빼앗는 애고죠. 이 아기의 무의식 속에 여자는 뺏고 빼앗는 애고요. 뺏겼다고 느끼는 여자가 남친은 이미 내 거라고 느껴. 나를 좋아하니까. 만약에 남친이 계속 다른 여자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네,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이 그러잖아.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돼.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렇게 뺏고 뺏긴 애고가 있으니까 이 밀당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남친이 순진하니까 무조건 엎어지고 잘해주니까 이미 너는 내 거지? 이미 낙금물고기지? 완전히 내 거로 가졌다 싶으면 싫증나서 버리고 싶은 거야. 장난감이 완전 내게 되면. 못 가진 장난감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막상 만나서 친해지고 그 사람이 날 완전 좋아하게 되면 그대는 또 버릴 거야. 그딴 사람한테 갈 거야. 평생을 그렇게 떠돌게 돼요. 뺏고 뺏긴 애고가 세면 바람둥이로 산다 이 말이요. 가만히 생각해봐. 내 남친이 나만 보지 않고 예쁜 내 여자친구 다른 애를 막 호감 있게 보고 그러면 나는 급또 갑자기 호감이 생겨. 남친은 절대 안 뺏기려고 하거든. 뺏고 싶거든. 근데 이미 내가 다 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애고는 싫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기 잘 생각해봐. 사람을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거야. 남친을 완전히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가진 게 아니고. 또한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도 사실은 마음으로 이미 소유했네.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뺏고 뺏기는 애고가, 그 뺏고 뺏기는 애고를 종식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뺏고 뺏기는 애고는 수치거든. 항상 이성간에 그렇게 빼앗았다고 느낌 버리고, 또 뺏고 버리고, 또 뺏고 버리고. 끝이 없지요, 그쵸? 그런데 하나도 못 가져, 나중에는. 그 뺏고 뺏기는 자기 여자를 보고 두려워해야 돼. 두렵고 수치스러워야 돼요. 그걸 하고 있는 자기 애고. 무섭잖아. 계속 그렇게 살 건데. 어떤 남자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버리고. 깊은 사랑을 못하게 되죠. 사람이 깊은 사랑을 한다는 건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미운정, 고운정 들기 전에 그냥 가졌다고 느낌 바로 버리니까 깊어지지 않아요. 10년, 20년. 그래서 노 부부 있죠. 아주 아주 막 50년, 60년 같이 산 노 부부는 그게 아주 정이 깊은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 그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지. 뺏고 뺏기는 자기 여자.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느끼면서 그 놀이를 하는 성수치죠. 성수치 애고. 뺏고 뺏기는 성수치 애고를 보는 두려움. 그리고 수치를 인정해야 돼요. 자, 마음 공부하러 왔던, 막개명이 왔던 아기 같으면 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데, 이 따랑 아기가 안 왔던 아기 같으면 못 알아들 거야. 그럼 막개명이 한번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애고를 분명하게 보고 분리할 수가 있어요. 분리가 안 되면 어때요? 그대는 그게 분리 안 되면 시집 가서도 그래요. 시집 가면 이미 내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가졌으니까 바람을 피게 되지. 바람을 피고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싫어져서 버리게 되고 그 남자를 가져도 또 이게 완전히 내게 되면은 싫어지고 이게 애고의 속성이에요. 양아는 땅아기입니다. 혜라님 사랑합니다. 박주희 아기입니다. 혜라님 지난주에 저희 외삼촌 사연을 보냈고 혜라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아픔을 대신 느끼고 호를 많이 들어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 중인데 이런 감정을 다 느껴도 되나요? 폭행, 억울한 죽음 이런 감정을 느껴도 아기한테 괜찮나요? 아기 속에 있어요. 아기도 그대의 핏줄이잖아. 그걸 느껴주는 건 아기에게도 청산에 도움이 돼요.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 태어난 아기와 그걸 그냥 갖고 생짜로 태어난 아기가 달라요. 느껴도 괜찮아요. 이미 아기가 알고 있는데 인정만 안 해준 거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면 아픔 느끼고 우는 게 태교에 나쁘진 않죠. 안 나빠요. 그 아기도 그 아픔을 이미 알고 있는데 느끼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어. 아기도. 그래서 그렇게 임신 중에 그런 걸 느껴주고 그런 다음에 위로해주면 돼요. 아가야 많이 아팠지? 외삼촌 아픔 느끼느냐고 수고했다. 우리 애기 사랑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았죠? 아기와 저를 위해서 호 부탁드립니다. 자 호로 쏴줍니다. 영채여 이 아기와 이 아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호하소서. 호 호 호 살인아기입니다. 혜란이 꿈해몽 부탁드려요. 딸이 꿈에서 화장실에서 가래를 받고 방에 와서 누웠는데 가래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누워서 뱉었는데 목에서 진주 팔찌가 나왔고 아직 목에 진주가 남아있는 느낌으로 잠에서 깼다고 해요. 어떤 꿈일까요? 내가 이게 더럽고 수치스럽고 뭔가 손해볼 일이라고 해서 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주였던 거지. 보물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어떤 오는 귀인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거절하지 말고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꿈이에요. 혜진아기입니다. 혜라님 저는 사람들과 있으면 피하고 싶고 아니면 위의 아기 살인아기 이미 그 일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미 그렇게 내가 버렸더니 진주였더라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런 게 안 왔으면 앞으로 올 일이고 지나간 일을 꿀 수도 있어요. 혜라님 저는 사람들과 있으면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데 무슨 마음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도 잘 지내보고 싶은데 힘드네요. 그 우리 혜진아기가 사람을 대인공포증이에요. 사람들과 있으면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세.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뜨는데 그 여자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봐.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인식하면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버림받을까 봐 두렵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그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 때문이구나 하고 내 마음을 인정해주면 돼요. 그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면서 얘기를 하고 피하지 않고 그 두려움에 딸려가는 거죠. 피하는 건. 그러면 됩니다. GOS악입니다. 엄마 언제부턴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가렵고 아파요. 헤라TV랑 영상 보면서 제 안에 너무나도 큰 수치가 있어서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제 수치 인정할 수 있게 사랑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엄마.
두드러기가 나서 가렵고 아픈 게 수치가 나가는 건데, 사람은 그 에고 존재 자체가 수치예요. 그래서 수치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짠나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수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빼앗는 남자의 수치가 있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 남자의 수치가 있고, 모든 게 수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치를 인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수치 인정하려면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죄사함 동영상 있자, 혜라 엄마가. 그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수치당한 애고가 죄인 되는 거거든. 우리 아기 속에 죄인이 많이 있는 거야. 내가 수치 줘서 죄인 만든 아기가. 죄사함 동영상을 많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혜라 마음조에서 아픈 아가야 하면서 혜라 엄마 사랑 줄 때 그걸 많이 받고. 유민주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행스 마치고 돌아오니 세상 의지할 데 하나 없고 어디 노예로 끌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와요. 늘 이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두려움을 다 버려서 진짜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나를 자꾸 인정하면 된단다. 이제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 끌려다녔다면 지금은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면서 끌려다니지 않는 거야.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자리가 났는데 공부하려고 하니 엄청난 공포가 올라오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저의 가해자 보는 두려움인 걸까요? 그렇지. 그렇지. 응모해야지. 그 두려움에 딸려가면 안 되지? 응모하고 두려움 계속 인정해주고. 네 마음일 뿐인 거야. 그 두려움이 가짠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그걸 인정해준다는 건 그걸 인정하면서 네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 느끼며 도전해서 노예 탈출하고 싶어요. 유민주 화이팅! 합니다. 두려움 느끼며 도전해서 노예 탈출해라. 그 두려움 인정하고 도전해서 노예 탈출. 그리고 진짜는 성에너지 해방이야. 네 여성을 인정하고 해방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 세션이나 그리고 이제 춤깨명이나 이런 데 와서 여성을 몇 번 해야 될 거야. 우리 아기 세니까. 여성을 인정하면 그 여성이 딱 하게 되면 덜 두렵지. 이하영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오늘 저희 엄마가 마트에서 김치를 세일해서 싸게 샀다고 하시는데 엄마는 항상 싼거 하면서 살았어요. 네가 이렇게 못해줘서 맨날 싼 것만 산다 이렇게 들려서 화내고 짜증냈어요. 엄마가 저를 혼자 키워주셔서 저도 삐뚤어지지 않고 회사 다니며 살았는데 요즘 너무 아파요. 엄마가 싼거 하는 건 본인을 되게 가치 없는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좋은 거를 사는 사람은 나를 좀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있는데도, 아니 돈이 없는데도 막 비싼 거 사는 사람은 자기 그 열등이 안 보려고 그러는 거고, 돈이 있는데도 싼 거만 사는 사람은 자기 열등이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열등해 보여. 자기가 열등해서 좋은 거를 가지면 안 된다고 느끼는데 엄마가 그래요. 그래서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 엄마의 마음이 내 마음이죠? 내 열등이를 인정 안 하는 거야. 내 여자 열등이를. 그래서 내 여자 열등이를 보면 돼요. 하영님도 그럴걸요? 되도록 내가 쓰는 거는 좀 싼 거, 좀 저렴한 거, 좀 나는 이렇게 대충 먹어도 되고 나는 대충 이래도 되고 이 마음이 있을 거야 우리 아기.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수치주는 가해자를 보면 됩니다. 치유학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한 달 전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 서울 세션 때 광주에서 왔던 아기예요. 아직 많이 두렵지만 그날 영채께 받은 용기로 좀 살 것 같아요. 한 달 후 시험까지 잘 버티고 그 후 지리산도 자주 가고 수행 놓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있어요. 꼭 기다릴 테니까 꼭 와라 우리 기. 김가은학입니다. 혜라님 목 어깨랑 등허리까지 아프고 무언가 다 내가 해야 한다고 느껴져서 너무 힘드네요. 저번 달에는 자다가 눌려서 팔이 마비가 되어 감각이 없어서 무지 무서웠어요. 아이들을 통제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해, 이야기 지금. 이게 뭐, 무슨 내용. 갑자기 뭐, 아이들을 통제하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그냥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게 써요. 이게 뭐냐면 이해 못 받은 아픈 아기가 있는 거야. 이해 못 받은 아픈 아기가 남이 이해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답답한 이해 못 받은 아픈 아기. 이해 못 받은 아픈 아기. 그 아기가 지금 여기 다 짐덩어리로 눌려 있어요. 자, 호합니다. 나는 이해받지 못한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남을 이해해줄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태어나기입니다. 헤라님, 양윤정 아기네. 헤라 엄마, 저희 엄마 아빠 마음 세션 후로 정말 행복해 하고 계세요. 윤정 아기의 엄마 아빠가 서울 마음 세션에 왔거든요.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족한 사랑 듬뿍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라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소중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매일 깨달아가요. 아고 이뻐라, 우리 그런 말도 해주고. 엄마를 향한 사랑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가 너 좀 읽게 좀 가만 좀 있어봐. 제 삶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행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고 화이팅하며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오야 우리 윤정아기, 아우 너 너무 멋졌어. 춤깨병 때 나는 이렇게 19살 아기가 눈에서 카리스마 나온 거는 촥 당돌하게 날 보는데, 어른들도 막 이렇게 섹시를 보면 막 덜덜덜 떠는데 우리 아기는 막 슉 멋있었어. 우리 아기 헤라 엄마 수제자 될 능력장. 네가 그 여자, 그 네 여성을 보는 두려움 인정하고 성에너지 뿜뿜 쓰면 너는 진짜 최고의 여자가 될 거야, 아가. 응? 오야? 응. 그때까지 엄마 따라와라. 열심히. 응. 이선빈 아기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준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마음쇼 너무 감사했어요. 울다가 웃다가 강릉에서 고은도까지 왕복 12시간이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현장에서 보는 건 또 박진감이 있죠. 현장에서. 사랑에너지 충전 만프로. 나중에 굶어 죽진 않겠다. 운전해서 먹고 살 수도 있겠다 싶지 뭐예요. 히히 또 갈게요 했어요. 우리 아기 예쁘게 얘기해줬네. 사랑해 우리 아기. 한걸음 아기입니다. 금강저 배에 대고 있으니 적추뼈가 아프고 명치 가슴 부분이 아프면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느낌. 10분 후 진정됐고 어떤 증상인지 궁금하고 지금 둘째 아들 군에가 있는데 꿈에 귀에 소리 나고 아프더니 안을 보고 포크 부러진 거 깍두기 음식물이 들어있어 파내어 주었어요. 무슨 꿈인지 궁금합니다. 사랑 주시느라 야인 해나님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꼭 벨라를 고대하며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지금,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꿈에도 아들, 지금 내가 청산하잖아, 두려움을. 그럼 그 두려움은 유전인자로 아들한테까지 있어요. 그 아들한테 그 두려움을 빼내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축하합니다. 김양이 아기, 엄마 감사해요. 오야, 우리 아기, 엄마도 고마워. 요번에 마음 세션 하러 서울지부 갔더니, 아니 우리 서울 지역 아기들이 그 리더들이 지난번에 그냥 엄마한테 한번 혼나고 나서부터는 공부가 어찌나 쑥쑥 잘 되고 있고 우리 아기들의 성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아이고 엄마가 행복했어요. 다음에 우리 서울 지역은 역시 이제 막 이제 부흥할 겨 이제 성에너지 인정이 되면 뿜뿜뿜 막 쓰고 그러는데 귀엽더라고요. 귀티 큐티 아기, 헤라 엄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작년 7월 말 우연히 시작한 마음 공부였다 생각했는데 힘들어하던 저를 영채님이 이끌어주셨나 봐요. 제발 6월 10일 헤라 엄마의 춤을 갈 수 있게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 그거 마감돼갖고 그쵸 여러분. 그날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뜨문뜨문 그 프로그램이 고퀄리티라. 근데 저항도 심해. 그런 프로그램. 왜냐면 성을 깨버리는 거니까 성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은 뭐 한 짐이지만 그게 마장이 심하죠. 아, 꼭 올 수 있기를 헤라 엄마도 간절히 바랍니다. 귀티귀티하기. 금바닥입니다. 사랑하는 헤라 엄마, 어제 ROS 힐링 세션 받고 잘 도착했습니다. 세션 때는 두려움이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팔다리에서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며 두려움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제 네가 아픔을 봤잖아. 네 여자의 아픔을. 제가 저 금바닥이를 눈을 딱 보고 그 아픔에 춤을 춰줬어요. 그 여자의 아픔에 춤을. 그랬더니 막 아프다고 막 울고 자기 아픔을, 여자의 아픔을 봤으니 그 성을 봤잖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뜨지.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다 나가야 우리 애기가 성에서 해방되고 진짜 행복한 여자 된단다.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헤라 엄마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가 헤라 엄마가 너 보고 진짜 너무 아팠어. 근데 우리 애기 똘똘해서 또 말을 해주면 싹싹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희한해요. 파평윤 씨 아기들이 그 관념은 지독한데 똑똑해. 다 머리가 좋아요. 공부만 되면 진짜 끝내줄 텐데 그 살기를 그냥 세상에 확 쓰고 살 텐데. 우리 아기 꼭 그렇게 합시다. 멋진 여자로 사랑 뿜뿜 쓰면서 그대의 성에너지는 진짜 짱이더라. 엄청 세요. 그러니 그게 그걸 쓰면 어떡해. 세상을 막 잡아먹을 에너지가 나오지. 엄청 치유력도 많이 나오고 환자도 많이 고칠 거야 우리 아기.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군밤 아기입니다.
엄마, 마스터님들 영피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라. 오야, 우리 애기 축하한다. 밀크티 블랙악입니다. 헤라님, 저희 어머니 상안검 하수 수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족스러워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제 수술을 두 번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많으신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수술하겠다고 하셔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라님, 고생하신 어머니께 호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영채여, 이 어머니를 편히 잘 회복되게 하소서. 호. 읽어주다가 제가 맨날 영체 체험담을 놓쳤어. 오늘은 놓칠 수 없죠. 영체 체험 후기입니다. 춘캐명 후기가 여러 개 올라서 그 중에 몇 개 골라봤어요. 춘캐명 후기에요. 꽃향기님 사연입니다. 강민정 아기. 저는 이번 견특 프로그램에서 소원을 풀었습니다. 헤라 엄마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게 무얼까? 내 사랑은 계집착이고 계집착은 상대를 괴롭히는 미움이라는 공식에 빠져서 헤라 엄마한테 다가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개집착도 사랑이에요. 그렇게 집착할 수 있는 열정이 사랑이지. 헤라 엄마를 찐 사랑하는 도반들을 보면 부럽기만 하고 내 사랑은 그들의 사랑이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가해했습니다. 헤라 엄마에 대한 사랑이 사랑을 빼앗으려는 개집착이든 뭐든 어쨌든 헤라 엄마를 환하게 웃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이 짠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야기가. 그거 사랑이지. 응? 헤라 엄마의 춤을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물론 현실의 삶이 힘들어 엄마에게 영체를 빼앗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한 삶 속에서 나를 펼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굴레를 벗어 던지고 싶단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굴레가 성에너지의 굴레예요. 성수치의 굴레. 저는 그 굴레가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만든 착함이란 굴레인 줄 알았습니다. 춘곡을 선정할 때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두 곡은 영채마을에서 마음을 크게 적셨던 곡 에드시런의 퍼펙트와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모든 관념을 끊어줄 것 같이 시원시원한 방탄소년단 곡들 중에서 아이돌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날 오전 마지막 주자로 무대에서 헤라 엄마와 춤을 췄습니다. 영채의 사랑을 주신 헤라 엄마 소리에 음악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엄마의 세상으로 오라는 엄마 말씀에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인간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매맞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아픔을 느끼고 엄마 눈을 바라보는데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채의 세상에서 엄마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을 제압할 듯한 엄마의 강렬한 눈빛이 너무 멋졌고 정말 모든 관념의 끈이 끊어질 듯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나이가 있어서인지 엄마도 저도 모두 헥헥거리며 앉았고 헤라 엄마와 물을 마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엄마께서 왜 춘곡으로 아이돌을 선택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의 아이돌이 되고 싶었어요. 헤라 엄마께서 엄마의 아이돌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 고맙소를 닦아로 불러주셨습니다. 못난 나를 만나서라는 구절에 울컥했습니다. 엄마께서 저도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오랜 시간 엄마를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부족하고 부족한 제자라서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 된 것이 죄송했습니다. 엄마께서는 제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했다고 제 자신을 가해하고 있는 저를 다시 지옥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이후 다른 도반님들의 세션은 성을 인정하는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내 아랫배가 콕콕 찌르듯이 아프기도 하고 사르르 아프기도 했습니다. 자기 성, 여자를 수치주는 가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야. 뭐든 몸 반응은 좋은 거니까 몸은 아파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화경 댄스 시간에는 제 몸을 옥죄고 있던 모든 사슬이 끊어져 나간 듯이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영채님한테 자기 여성을 인정받았으니까. 하늘을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듯 띵하고 현기증이 심하게 나서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이 미식거리면서 구토증이 계속 올랐습니다. 수치당한 여자가 올라온 거죠.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중에 그 시간이 끝나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진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경험 종목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아픔이 아닌 그냥 수치와 두려움 자체로서의 아픔이었습니다. 주체 없을 만큼의 아픔으로 오열하고 있는데 마스터님께서 가슴에 손을 대주셨습니다.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그 손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채님을 찾았습니다. 아픔 속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영채님이구나. 아픔을 느끼고 영채님께 맡기란 헤라 엄마 말씀에 따라 영채님을 찾으니 모든 아픔이 천천히 가라앉으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와인 파티에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옥죄고 있던 사슬은 바로 성수치였습니다. 영체의 사랑도 얻고 해란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헤라엄마와 춤을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도바님들 당신들께 추천합니다. 헤라엄마 계집착이라도 좋아요. 엄마를 사랑해요. 늙은 아이돌이라도 좋으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했어요. 야, 늙은 아이돌이라도 춤을 기똥차게 추는데 우리 애기 젊은 아이돌 못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막 경매에서 산 제 잠옷을 입고 막 휘날리면서 추는데 제가 그 아기 얼마나 귀여운지. 자, 끝내줬어, 우리 아기.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영체 체험담. 춤깨명. 라마님, 황금옥 아기 사연이에요. 입니다. 아우, 자, 읽기 전에, 아우, 엄마, 목마르니까. 잠시, 헤라TV가 먹방이 돼요. 딸기 먹방 했으면 이번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방울토마토라고 했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래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맛있어요. 이거 필주하기가 준. 딸기 누가 사왔더라? 딸기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가 딸기 누구지? 재선아기한테 물어봐. 나 얘기해줘야 되는데? 고맙다고? 제도아기다. 맞아. 제도아기가 사온 딸기와 필주하게. 또 맞다? 우리 아기도 먹고 싶, 아유, 먹고 싶어. 맛있어? 응? 응. 자, 이제. 찐 넘어갈 걸까? 황금옥 아기 사연 들어갑니다. 수행을 가는 건 나에게 육상 장애물 허들 경기 같은 느낌이 든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눈앞에 쫙 널려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 그런데 이번 장애물들은 넘으면서 기분이 묘했다. 그래, 내가 넘어보자 하고 달려가면 내 몸을 붕 띄워주는 느낌. 몸은 좀 고되었지만 꼬임없이 일이 슬슬 풀려가고 심지어 30분 보통 기다려야 한다는 코로나 검사까지 가자마자 받게 되어 동동거리며 수업에 늦을까봐 걱정한 나에게 썩소를 날리는 것 같은 기분. 솔라님과 상담을 통해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몸이 부셔져라 청소에 붙잡혀 있는지 알았다. 유난히 오감 중 후각이 발달한 나는 냄새에 민감해. 냄새에 민감한 아기는 수치가 심한 아기예요. 수치는 더럽다, 썩는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쓰레기 냄새, 똥 냄새 이거 전부 수치. 그래서 조그만 냄새에도 민감한 아기는 수치준, 수치애고가 심한 아기죠. 나 자신에게 냄새 날까봐 조바심을 내는 편이었다. 어릴 적부터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이라 골목을 들어설 때부터 울집 화장실에 똥 냄새가 날까봐 코를 킁킁거리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야간 자습이 없었을 때는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에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일하러 나가느라 엉망인 집으로 가서 얼른 청소해야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다.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더러운 꼴은 보기 전에 얼른 집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잠재해 있었다. 헤라 엄마가 너는 무엇이 가장 수치스럽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여자라서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혐오스러워하고 곁에 오면 더러워 피하는 똥 같은 존재인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서러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랬더니 아가야 엄마에게 와. 엄마의 세상에 수치가 없단다. 똥이라도 귀엽단다. 아가야 엄마에게 와 하시는데 마음에서 거짓말 같았다. 뭐? 이런 더럽고 냄새나는 나를 알면서도 오라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오열하도 울었다. 그리고 계속 아가야 하시는 그 부부들어운 눈빛과 말속에 정말 받아주실 것 같은 사랑이 느껴져 더 가슴 미어지게 아파왔다. 여러분 똥이 귀여운 거야. 유치원 애기들한테 물어봐. 똥 장난감 제일 좋아하고 똥을 이렇게 만지고 말랑말랑하고 좋아해. 애기들은 그 분별심 없을 때는 그 똥이 수치가 아니에요. 장난감이지. 나 같은 존재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감동의 눈물이 같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내 눈으로 내 몸 안으로 모두 빨아들이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를 복창하고 난 순간
똥을 누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간 내 동생이 떠올랐다. 그때 처음으로 똥을 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를 느꼈던 생각이 떠오르며, 그래 내가 똥이다. 왜 어때서 하는 마음과 함께 편안함이 밀려왔다. 3일 세션 내내 나는 자기의 여자인 또는 남자인 존재를 수치주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가해자의 에고인 나와 우리를 보았다. 내가 나를 똥으로 만들어놓고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수치주고 들킬까봐 꽁꽁 싸매느라 죽을 만큼 애쓰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이런 나를 미워하기 짜며 벌벌 떨고 살고 있는 나의 에고를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내내 쳐다보았다. 감옥에 가둔 자도 나였고 고통스럽다고 두렵다고 떨고 있는 자도 나였으며 손에 열쇠를 쥐고 있는 자도 나인 걸 쳐다봤다. 그 모두가 내가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만들고 있는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코미디 같았다. 중계명 때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성수치가 그렇게 수치 주면서 자기 여성 남성을.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짓이야. 이 모든 게. 그치, 그걸 아는 거지. 그런 우리 하나하나의 에고는 존재 인성을 인정해 주는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버리고 수치 준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마치 빨간 장미가 해안 백합을 보며 빨간색을 수치스러워하고 하얀 백합 모양을 흉내내고 부러워하는 우스꽝스럽고 아픈 마음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렇게 자신의 성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은 우리들은 처음으로 자유의 날개를 단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는 칼질을 멈추고 짧은 시간이나마 마음껏 즐기고 웃을 수 있는 멋진 저녁 시간을 누렸다. 그 어느 때보다 다이나믹하고 깨우침이 컸던 수행이었다. 더구나 ROS를 끝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은 가슴이 벅차올라 오는 내내 꿈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나연이랑 울고 웃으며 정신없이 수행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은 말, 니 차 안에서 뭔 짓을 했길래 세차해서 똥냄새가 나는데? 뭐 우리는 순간 서로의 얼굴 쳐다보며 헐 대박.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잠이 깊이 오질 않아 뒤척이다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헤라 엄마와 섹스하는 꿈을 너무도 뚜렷하게 꿨다. 헤라 엄마가 남자가 되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그 느낌은 영채님이 들어간 거예요. 꿈을 깨고도 그 느낌이 내 몸에 또렷이나마 황홀했다. 꿈속에서 같이 섹스를 하는 동안 헤라 엄마의 얼굴은 마치 해맑은 소녀의 모습을 아주 행복해했고 그걸 보는 나도 행복감에 젖어 천국을 느끼는 느낌이었다.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슴에서 이 말이 자꾸 올라왔다. 이 세상 남자를 다 줘도, 이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줘도, 이 세상 권력과 명예를 다 줘도 나의 영채님인 헤라 엄마를 대신할 수 없으리. 이 생에 나의 스승님으로 와주신 헤라 엄마 어찌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그저 내 삶으로 당신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세상 어떤 권력보다 영채님을 사랑하니 깨닫겠구만. 그렇게 간절히 사랑해야 영채님이 임하는데 벌써 쑥 들어갔으니 분리가 일어났겠네요. 그래서 요번에 마음 세션 서울에 갔더니 이 아가의 딸이 나연아가잖아. 나연아가 왔는데 성인어지 금방 분리하더만. 엄마가 분리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기 잘했네요. 자 나머지 하나 남은 아기는 이따가 같이 읽기로 하고 자 다음 아기 김도환 아기예요. 안녕하세요 에라님. 요즘 일상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울한 느낌의 꿈을 자주 꿔요. 이런 꿈들을 통해서 무의식을 청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꿈들을 통해서 청산할 수 없는데요. 꿈들은 무의식이 열려서 올라올 때 그냥 자연스럽게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인도 그렇게 하고 내가 꿈을 조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꿈들을 통해서 무의식을 청산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지금 욕심이 탐욕이 올라왔어요. 도안하기 잘 들으세요. 그렇게 일상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느끼는 정도로도 마음공부가 안 되고요. 무의식을 딱 열어서 에고를 느껴야 되는데 인정해주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돈과 이런 걸 투자해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무의식이 열리고 마음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이 길을 16년을 걸었잖아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 포기하고 돈도 남자도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와서 산속에서 정말 모든 걸 놓고 내 마음만 쳐다보고 그게 안 돼서 내 몸을 막 고통스럽게 몸치유를 하면서 안 되면 저기 무덤에 가서 밤을 새고 며칠 동안 그러면서 무의식을 열고 들어가고 온갖 고통스러운 속으로 나를 밀어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올라오는 감정 조금 느끼고 그냥 꿈꿔서 이렇게 내 몸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깨닫겠죠? 응? 그래서 무의식을 청산하지 못해요. 그거는 그냥 태평양 바다에 티스푼으로 물 한
다시 이렇게 떠내면서 나이 태평양 물다 퍼내고 깨닫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고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내 마음만 볼 용기가 있는 아기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하기 그렇게 그런 정도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첫째 그냥 포기하듣고 그냥 열심히 사시던가 둘째 진짜 하고 싶으면 일단 맞계명에 와서 한번 해보세요. 3박 4일을 와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이 있을 거예요. 마음 공부가 내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했구나. 이것도 느끼고 또한 마음 공부가 그냥 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진짜 멋지게 살려면 이걸 해야 되는구나. 엄청난 열정과 이 마음 쓰는 에너지도 느껴보고 그대가 생각하는 거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3박 4일 체험을 해보고 따라오시든지 그때 가서 포기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는 공부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면 되게 되게 무섭고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무의식을 딱 열고 공부를 몇년 했어? 제자 중에 꽤 많아요. 5, 6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무의식 속에 성을 수치주는 가해자를 보면 그냥 에게 하고 도망가는 아기들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자기 마음 보는 게 제일 무섭고 제일 힘든 공부인데 그냥 그 정도의 결심으로 꿈으로 청산하고 싶어 해서 안 돼요. 도안하기. 알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할게요. 이런 아기들만 이 공부를 할수 있지.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고 괜찮아요. 이런 아기들은 잘 못하는 이유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힘들고 괴로운 길이니까. 도안하기 제가 추천해드리기는 가능한 맞계명에서 한번 체험해보고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로 들어선 또잘 이해가 안 가니까. 미소지의 악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여신, 우주층아 헤라 엄마. 저는 헤라 TV 찐찐찐 애청자 전원아입니다. 엄마, 제가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미루고 미루던 임플란트를 해요. 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았어, 아가. 근데 무서워요. 엄마에게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원아야, 널 사랑해. 두려워 마라. 헤라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후회해 주시면 아주 멘트까지 다 정했어, 우리 아기. 이야기 진짜 귀엽네. 넘넘넘 용기가 생겨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케이. 멘트까지 전해준 우리 아가야 해줄게. 원아야, 널 사랑해. 두려워 마라. 헤라 엄마가 지켜줄게. 자식 걱정해. 철로 교회로 성당으로 평생을 기도하신 외숙모님을 평생에 한 번뿐 보지 못했지만 돌아가셨다 들었는데 요즘 자꾸 생각이 나서 친정 엄마께 여쭤보니 생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고 하시는데 자식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셔서 자살을 하셨나. 외삼촌도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헤라 엄마 영치님의 인도로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으로 외숙모님을 천도해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가 죽고 싶은 네 마음을 더 보렴. 죽고 싶은 네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목숨 끊은 뇌숙모가 생각나는 거야. 자, 다음에 소금녀 세락입니다. 이번 마음씨 완전 대박이었어요. 무엇보다 헤라 엄마 가까이에서 뵈니 완전 진짜 완전 섹시 그 자체였어요. 내가 그렇게 섹시했어? 나는 나를 못 보니 억울하네. 우리 아기들은 좋았겠다. 섹시한 헤라 엄마 봐서 나는 나를 못 봤으니 억울한데요? 까만 섹시한 드레스에 깊고 깊은 눈빛 그리고 섹시한 뒤태라인 춤까지 역시 엄마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니 섹시해서 존경하니 아가? 엄마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곧 부산에서 또 봬요. 나의 공주님 했어요. 자, 여러분 성에너지 해방시키려고 헤라 엄마 별거 다 하죠. 요번에 막 이렇게 치마 들고 제가 그거 헤라 마음쇼 하기 전날 서울에서 내려왔잖아. 서울에서도 그거 한번 해줬다니까. 서울에서는 더 섹시했어. 옆에를 탁 뜯어진 옷을 입고 다리 쩍벌춤을 추고 뒤로 확 도는데 우리 아기들이 막 쓰러지더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성.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황홀한 게 성! 이 세상에서 제일 열정적이고 막 추진력이 있고 제일 강하고 아름다운 게 성! 제일 큰 카리스마가 있는 게 성! 그걸 인정을 해야 쓸 거 아니요.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쥐새끼처럼 발발발발발발. 그래서 엄마가 이제 머리로 가리키다 가리키다 못해 이제 할 수 없어. 내가 이제 쩍벌춤도 추고. 여러분 내가 그거 시원한 줄 알아? 나 몸치여. 이제까지 살면서 춤은 절대 춰본 적이 없어. 학교 다니면서. 어? 노래도 싫어해.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이제 애들이 애기들이 좋아한다니까 막 노래도 하고 옛날에 그래도 노래는 가끔 했어요. 시키면. 근데 절대 춤은 안 추고 도망가 버렸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근데 그런 내가 우리 애기들 앞에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은 그냥 헤라만 원래 저랬나 보다 이런 것 같지? 완전 몸이 그걸 모르죠? 그걸 관절도 안 굽혀지는 그 인형 뭐여. 그것처럼 아주 딱딱한 여자였어. 몸치. 응? 우리 수민아기 몸은 내 생각이 나. 옛날에 내 생각이 어찌나 뻣뻣한지 이렇게. 목간 인형. 그랬는데 막 쪽벌춤을 막 추고 막 성에너지 그거 인정시키려고. 참 역시 엄마의 사랑은 위대하지. 우리 아기들 그거 인정시키려고, 그쵸? 근데 막 추다 보니까 우리 아기들이 또, 아! 이렇게 해주면 또 신이 나요, 또. 응? 그래갖고 막, 얘를 엄마가 또 막 몸을 흔들면서 또 좋대, 우리 아기들이. 그리고 어떨 때 이런 생각 들어. 아, 내가 저 우리 안센 언니들의 그 아기들처럼 춤만 잘 추면 이제 끝내줄 텐데 참 아쉽다, 이런. 그래, 나는 괜찮았죠, 우리 아기들? 괜찮다고 해, 빨리. 안 그러면 해라. TV 빨리 종료한다, 우리 아기들. 알았지? 자 이제 그만 보내세요. 슈퍼챗 끊습니다. 이제 슈퍼챗 끊어요. 여러분하고 좀 놀을 거야. 응? 놀을 거예요. 자꾸 슈퍼챗 보고 계속 그것만 읽다 보면 여기 온 아기들하고 뭐 헤라 엄마가 몸치라니 전혀 상상 안 가. 베리아가야. 저 베리아가도 서울에서 내가 춤춰줬거든. 처음에는 무섭다고 하나가 나중에는 눈빛이 도발적으로 변하면서 막 이렇게 추더라고. 아유 엄청 몸치였지. 아주 그냥 전교에서 유명한 몸치였어. 자 유명한 아가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 일하다가 공항도 일이라 그만두고 치마인 엄마 모시고 지내다 다시 구직 중인데 오늘 다시 같은 현장직 사무직 현장 사무직 소개받았는데 가도 될까요? 오랜 수행도 엄마도 다 겸하면서 일하고 싶은데 직장은 안 구해지고 있어서요. 가도 돼 아가. 가라. 영채가 주신 일자리니까 가라. 지 이야기입니다. 엄마 저 콩콩이에요. 요새 엄마가 꿈에 자주 나와요. 보고 싶어요 엄마. 아가 네 집착을 청산해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너.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너로 들어가라. 거기로 안 들어가 네가. 그리고 미움 써 계속. 수치 주면서 미움 써. 엄마의 미움이 네 미움이야. 그러니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너. 네 여자를 보면서. 네 여자를 지금 미워하고 있지? 콩콩이를? 그게 아니라 네 여자를 보면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워.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게. 구하연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저번 주 엄마 도움으로 큰 금전 문제 하나가 해결됐어요. 감사드려요. 엄마 질문 있어요. 호소리를 들었을 때 몸 반응이 몇 번 있다가 어느 순간 없는데 정화가 멈춘 건가요? 멈춘 걸 수도 있고 또는 계속 정화되는데 내가 그 느낌이 이제 계속 인지를 했으니까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최여영 아기입니다. 혜라님 오늘 우리 딸 시은이 생일이에요. 저는 아침부터 자궁이 수축되는 느낌의 통증이 있고 시은이는 중간고사 기간이라 생파도 못하고 있어요. 혼전 임신이었고 임신은 성관계의 결과이고 내가 여자라는 감출 수 없는 증거라 부른배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내인가 시은이도 두려움과 수치가 너무 커요. 혜라님과 영채님의 사랑으로 이 수치가 서서히 녹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혜라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자 우리 애기 영채여, 예영아기와 그 딸 시은아기를 축복하소서. 혼전 임신으로 두려움과 수치가 심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이 아기들을 치유하시고 보호하소서, 구원하소서. 입니다. 헤라님 저는 상체 콤플렉스가 심해요. 상체에만 살이 찌고 어깨 라인도 안 이쁘고 목도 두껍고 승모근도 심하고 뱃살도 심하고 크크 무슨 마음을 봐야 할까요? 다이어트도 의지박약으로 잘 안 되네요.
외모 열등감을 봐야 되죠. 외모가 이뻐야 된다. 여자는 외모가 이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외모 열등감. 그 열등한 외모인 나를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나를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 나 이래 왜 이럴까 이런데 마음으로 딱 보면 너무 두려워. 이런 외모가 열등한 나를 나라고 인정하는 게 내 여자가 이렇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일반 아기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거야.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죽은 걸 인정 안 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빠 죽었어요. 10년 전에. 마음에서는 안 놓고 있는 거야. 아버지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은 일어날까 봐 두렵거든. 근데 일어났어도 인정을 안 해. 마음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육체의 목숨은 5분 만에 끄지만 에고의 목숨은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게 질기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나진 아기들 똑같아. 자기가 다 알아. 상체에 살이 찌고 어깨 라인 아니면 뭐 몸이 이래 이렇게 알아. 그렇지만 그걸 인정을 안 했어. 마음으로는 그런 나를 인정하려고. 그런 내가 그런 여자가 나야 이렇게 상체가 이런 여자인 나를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요.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그 열등한 여자를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의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보고 더 빨리 인정하려면 다이어트도 안 되죠. 당연히. 다이어트에서 그게 교정되지 않아. 마음을 봐야 돼. 3박 4일 맞개명으로 와서 한번 외모 열등이를 봐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거꾸로인데 상체가 빈약해서 콤플렉스가 있었어. 예전에 가슴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제 친구가 막 운동 시간이 오면 걔는 막 짜증을 부리면서 난 너무 기분 나빠 막 이렇게 해서 왜 그랬더니 뛰면은 여자들 가슴이 큰 여자 아기들은 출렁거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 나는 한 번도 출렁거린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출렁거리는 거 그거 어떤 느낌이야? 부럽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너 지금 나 놀리지? 너도 나 무시하니? 너 수치주의하는데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나는 네가 부러워서 그랬더니 너도 당해봐 이러는데 뭘 당해봐? 나는 정말 당해보고 싶어 막 이랬어. 왜냐면 친구들이랑 목욕탕 갔는데 제 친구들이 막 이랬거든. 야 너는 절벽의 건포도야 막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지? 처음엔 몰랐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 너는 가슴이 없다는 얘기 안 했는데 막 정말 그때부터 제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마음 공부하고 나니까 그래 뭐 날 옆에서 좋네. 그리고 뭐 브래지어로 다 커버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지금은 그게 좀 용감해져서 사실은 그 외국 영화 배우 중에 그 누구죠? 그 보물섬에 나왔던 그 여자 배우 있죠? 그 여자 배우 가슴도 참 심하더라. 나갔더라 나. 내가 봤어. 아니 용감하게 브래지어 착용도 안 하고요. 정말 절벽인데 그냥 티를 입고 나왔는데 절벽인 가슴이 다 딱 용감하게 있는데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헐리우드 유명 여배우도 저렇게 절벽 가슴 인정한다. 인정해야지 해서 이제 그게 왜요? 열등감이. 그걸 인정을 못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또 어떤 아기는 크다고 인정 못하고 어떤 아기는 작다고 인정 못하고. 그리고 저는 이 긴목도 콤플렉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어 선생님이 중학교 때 꼭 그랬어. 내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눈을 딱 맞추면서 보면서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럼 애들이 다 웃어. 그러면 나 선생님 그러면 왜 불러 사슴아 이렇게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나만 보면 그래서 제 별명이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었잖아. 교무실 하면 목이 길은 슬픈 짐승 막 이렇게 선생님이 놀리고 내가 화를 내면 막 좋아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싫었거든. 근데 이제 대학 가고 이렇게 옷을 입다 보니까 이제 착장을 했을 때 목이 길면 유리한 게 많아요. 그렇게 이제 지난 그 해란맘쇼에서 홀터넥 입었잖아. 그 홀터넥 입을 때도 목이 길고 그러니까 마르니까 좀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목이 짧은 아기는 그게 입으면 이게 목에 개목살이 한 것 같지. 그래서 안 이쁘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검정 드레스랑 두 개 입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그 라일락 빗을 그걸로 다음번에 야경에 내놓으려고 하거든. 우리 아기들 날씬한 아기들은 그거 입고 춤깨매매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어때? 어때요? 내놓을까? 그 까만색 그 우아한 거랑 두 가지. 그거 좀. 그리고 그 까만 거 목 그거는요 한 5호까지 입어도 돼요. 5호 반? 왜냐면 이게 다 이게 허리도 조금 있고 여기는 이게 끈으로 하는 거니까. 단 목이 너무 짧은 사람은 별로고 조금 목이 있는 아기가 좋대. 오케이
나윤아가가 이랬어. 날씨는 아가들이란 말씀은 자제해 주세요. 아, 알았어. 미안하다, 나윤아가야. 네 생각을 못했네. 헬라 엄마가. 아, 나 우리 아기 왜 이렇게 웃겨? 자, 공지갑니다. 10시에요. 이해라 마음씨 후원해 주신 분들이에요. 최영금님 외 8분이 이해라 마음쇼에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후원금은 이해라 마음쇼 발전 기금으로 쓰여져요. 영채 스튜디오 건립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경매 공지죠. 5월 18일 밤 9시에. 이거 일반 경매예요. 야경 아니에요. 야경은 언제죠? 6월 1일인가? 6월 1일인가요?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6월 1일 야경은. 그리고 이거는 야한 경매 아니 일반 경매예요. 언제나 인기 아이템인 잠옷하고 인형이 많이 가요. 이제 여름 잠옷하고 인형. 제 방에 여기 또 있네. 요렇게 좀 특이한 인형들 아기들이 있죠. 요 아기들 가요. 식욕 당기는 인형부터 제가 그 인형의 종류를 설명해 줄게. 어떤 인형을 가지는 게 좋은지. 고 내가 그 용도로 쓰고 있는 식욕이 없는 아기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하는 아기. 또 이렇게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아기 뭐 많아요. 그 인형. 그 다음에 헬라 엄마 방에 헬라 엄마랑 오래 같이 살았던 아기들. 그리고 이제 헬라 엄마 올라가는 그 계단에 있는 아기, 지켜주는 아기, 항상 들어갈 때 인사하고 가는 아기들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헬라 엄마 방 벽시계랑 벽 거울. 이거는 이제 우리 혜진 아기가 제 방에 와서 이게 카메라로 찍었는데 거기 영채 오라가 막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이 막오 하면서 이거를 경매 내놔야 된다고 영채가 돈다고 하면서. 그 영채 오라가 도는 사진도 아마 올릴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마스터 아기가 찍으면 영채 오라가 잘안 보이는데 혜진 아기 폰에만 찍혀요.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찍거나 천도제 때 제가 한복 입고 있는 사진을 딱 찍었어. 뒤에 영채가 막 도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른 마스터 아기 폰으로 전송했더니 거기는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저 아기 핸드폰에 뭐잘 잡혀요. 그래서 그 사진도 아마 이렇게 아기들이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채가 도는 벽시계랑 거울이랑 화장 거울. 그리고 오래된 수건, 요런 것들. 경매 갑니다. 그리고 숙박권 요번에 이제 해정하게 했는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자로 숙박권하고, 사업장 방문 이벤트권. 이거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얘들이 막 올렸네. 그리고 영채 잡힌 사진 액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음쇼 다시 보기는 5월 17일 날 오픈하게 돼요. 그때 요번에 참, 보지 못한 아기들은 성에너지 분리하고 싶고 내 성을 인정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싶고 해방되고 성에너지 해방시키고 싶은 아기들은 성에너지 해방을 이제 강의로만 1년 전에 제가 강의했죠. 성에너지가 해방돼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영채님이 몸으로 시켜줘. 확확 해방하게. 그래서 몸으로 이제 해방시키는 그거니까 보시면 엄청 도움될 거예요. 봤던 분들도 다시 오픈해서 그 성수치 느끼면서 그 성을 보는 두려움 인지하면 좋을 거니까 많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장은 뭐냐면요. 헬라 엄마가 요번에도 내일하고 내일 모레 1박 2일 사실은 개인 휴가거든요. 이제 휴가를 잡아서 엄마가 한 이틀은 쉬어야 되겠다. 하루씩 쉬든지 이틀은 쉬어야 되겠다. 한 달에 하나도 안 쉬니까 몸이 안 좋아서 하루씩 쉬려고. 근데 이제 요번 달은 1박 2일 쉬려고 딱 했어요. 그럴 때 이제 헬라 엄마가 이렇게 쉬러 가면서 가는 길에 이렇게 어디 사업장이나 집에 방문해서 한번 밟아주고, 거기 땅에 지기도 밟아주고, 사업장 권창을 해서 영채도 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가는, 방문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너무 멀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가급적 그 아기가 있는 코스를 해서 헬라 엄마가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쉬고 오는 코스. 또는 거기 방문, 하루 가면 방문하는 코스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그냥 여기서 명상하면서 쉬려고 했거든요. 고은원에서. 근데 또 일이 생겼어. 그래서, 브이로그도 많이 밀렸다고 그러고, 또, 뭐, 영채마을 동영상 대담 프로 있죠? 그것도 안 됐다고 하고, 또 가해자 애고 올라서 불리한데는 아기들이 있어서, 일정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 달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달 일정 보고, 사업장이나 집에 방문하는 이벤트는 할까 안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기들? 엄마가 간다 그러면 우리 아기들이 어떨까? 사업장 없으면 집 방문 가능한, 네! 집 방문 원하는데 집 방문도 가능하고, 사업장도 가능한데, 원하면은 가고, 학교 좋다.
오, 학교 좋네요. 오, 그래. 아기들,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불러주면 너무 좋지. 그렇지. 우리 아기들 가서, 그러네. 그런 사업장, 오케이. 한번, 그거, 그럼 한번 경매 내놔볼게요. 한번 해보고, 좋으면 또 합니다. 자, 해달라면 해줘. 왜냐면 영채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상황이 만들어주는 건다 영채님의 뜻이니까요. 자, 주주악입니다. 자, 우리 아기들 이제 저기 슈퍼챗 안 돼요. 슈퍼챗 쏘지 마세요. 자, 슈퍼챗. 자, 주주악입니다. 헤라님, 제 여동생이 생리기간 끝나고도 계속 하혈해서 거의 한달 동안 생리기간처럼 보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저희 가족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헤라님, 제 동생의 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기 여자를 수치주는 성수치 애고가 떠서 그래요. 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으십시오. 성을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그 아기를 치유하소서. 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수치와 두려움을 치유하소서. 하늘사랑 아기입니다. 헤라님, 제 수치심 중난 더럽혀진 여자고, 성경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내 자신의 여성성이 수치당한 아픔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목구멍에 염증이 난 것처럼 따끔따끔거려요. 저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헤라님,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수치당한 여자가 올라서 지금 수치가 나가는 거예요. 수치가 나가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와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의 호 또는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요렇게 들으면 됩니다. 지금 수치당한 여자가 올라와서 나가고 있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배리약입니다. 엄마 마음 세션에서 제 성을 보여주셔서 처음에 이상하게 무서웠는데 중간부터 성은 재밌는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죠? 성은 아주아주 아주 무섭지만 그 두려워하는 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청산되니까 성이 재밌잖아요. 그 재밌는 그성 에너지 갖고 막 일도 하고 막 세상을 향해 뿜뿜 써야 신나게 사는 거야. 이제까진 그 여우성을 버리고 수치스럽다고. 무섭다고 안 봐서 베리아기가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응? 그날 위도 아프고 생식기가 너무 아팠어요. 그 수치가 빠져나, 위와 생식기에 있던 수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여자 수치 에너지. 3일 내내 성에 관련된 꿈도 꾸고요. 오늘은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몸 반응이 신기하기도 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성으로 수치당한 여자가. 완전히 우리 아기는 개탄 거예요. 감사했어요. 마음 세션 한 번에 이게 평생이라도 청산이 안 되는 아기들 많거든요. 최강 섹시엘 엄마랑 춤출 수 있어서 영광이고 기뻤어요. 이 아기도 중간부터 섹시가 나오더라고. 그 섹시가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여자가 성에너지 쓰고 있는 거야. 그 여성을 완전히 인정해서 그 성에너지로 살아야 돼. 여러분은 성에너지 하면 섹스만 생각하지. 성에너지를 못쓸때 섹스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맨날 섹스에 집착하는 아기들, 자기 성에너지 1도 인정 못한 아기예요. 성에너지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섹스에 쓰는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일, 열정, 그리고 막 세상에 막 사랑 주고, 성공, 야망, 꿈, 그걸 향해서 막 써요. 신나게 살아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게 성에너지를 제대로 쓰는 거야. 섹스에 집착하면서 섹스하고 다니는 아기들은 성 수치 에너지지, 그건 성 에너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을 수치 주는 애고가 몰래 숨어서 쥐새끼처럼 섹스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어? 하고 나서 안한 척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다. 자기가 수치스럽고 그런 거지. 응? 성 에너지 인정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신나고 성공적으로 즐기는 그 에너지로 쓰고 사는 거야. 신나고 재밌어요. 어쩌요? 당당해요. 이게 성 에너지 인정한 사람의 특징이야. 송이학입니다. 헤라님, 저번 주 마음쇼도 너무 좋았고, 아가야 동영상 집에서 잘 보면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헤라님. 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기. 꼬부각입니다. 엄마, 이번 마음쇼도 너무 강렬했어요. 감사해요. 엄마, 지난 춘개명 마지막 날 아침부터 왼쪽 무릎이 굳어가며 걷기가 불편한데, 지금도 많이 아프고 철뚝거립니다.
성으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이 거기 있는 거야. 몇 달 전에도 한 달 정도 왼쪽 다리가 띵띵 붓고 굳어져 힘들었는데 마치 무릎이 부서질 것 같은 두려움이었답니다. 여자로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너무 세게 나가는 걸까요? 오케이. 그게 나가는 거야, 아가. 마음씨로 보고 나서. 응? 그 사랑 세션인데 그 성은 인정받고 나서 그 여자가 나가는 거야. 엄마 호해주세요. 그래도 영채님만 믿어요. 사랑해요, 엄마. 거기에 영채 패치 세 장 붙입니다. 자, 우리 꼬부 가게에게 영채 패치 두 장 보내주세요. 자, 영채 패치 붙이고 거기에 금강저 대고 그리고 성으로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듣고 그리고 아픈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고 성을 수치 준 여자를 죄인에서 해방시키는 동영상 보고 자, 지금 호 들어갑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영채여 치유하소서 호 호 호 사랑스런 나악입니다. 헤라님 시영아가예요. 서울 세션에서 감사했어요. 아직 수치가 많이 뜨지만 성 인정해서 헤라님처럼 멋진 아가 될게요. 마지막에 춤추시는 모습 보고 완전 감동했어요. 존경하고 사랑해요. 마지막에 세션했던 아가예요. 이야기도 시영아가도 성 인정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헤라 엄마 데려오기 전에 마지막에 춤춰줬거든. 그때 막 소리 질러 하면서 난리 쳤어요. 그때 에너지를 너무 써서 목이 약간 쉬어서 막상 헤라 마음쇼 할 때는 이게 너무 막 이게 심하게 그때 서울에서 써갖고 좀 덜 이게 그래서 지금 추스리는 중 다음 헤라 마음쇼 때는 또 뜨거운 다른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영채님이 요새는 저를 갖다 마지막 제 애고로 죽이는데 정말 죽을 지경으로 죽여요. 정말 완전히 그냥 목을 갖다 칼로 톱질하듯이 죽이니 미치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가들 막 구보하는데 정말 완전 바늘이 쏟아져 나가고 아 정말 그 영채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 애고 죽이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본인의 사랑을 펼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성에너지를 완전 해방시키면 평화로운 세상 돼요. 왜냐하면 신나게 살기도 부족한데 성에너지가 해방이 안 돼서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처자빠져 있는 거야. 맨날 미움으로 자기 성에너지를 뿜뿜 쓰면서 마음껏 뽐내면서 살면 남을 갖다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남 보고 수치 줄 시간도 없어요. 신나게 사느냐고. 근데 자기 성을 쓰는 게 수치스러워서 갇혀있는 아기들은 이 성에너지를 어디다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다 써요? 남 지적질하고 미워하는데 다 써. 어머 쟤는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니? 어머 쟤 잘난 척하는 거 봐. 어머 쟤 돈 다 뺏었나 봐 남의 거. 어머 쟤 왜 저러니? 다 이런 데 써요. 근데 성에너지를 인정해서 자기 여성 남성을 인정받잖아? 해방되잖아? 그럼 남 안 미워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미움 쓸 때 여러분 행복했어? 아유 괴로웠잖아. 왜 괴롭게 미움 쓰고 있어? 막 신나게 살지 열정적으로 너무 행복하게 남을 막 칭찬해주면서 자기를 막 뽐내면서 막 이렇게 섹시하게 살지요. 열정적으로 살지요. 그래서 성에너지가 해방되는 날 이 지구촌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그 미움이 사라져. 신나 그냥. 그리고 사람들만 봐도 다 이쁘고 성에너지 인정한 사람은 당당하고 멋지고 이쁘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성에너지 해방해. 진짜 해방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홍미미 약이에요. 헤라 엄마, 어제 야간 구보 잘 다녀왔어요. 남자와 섹스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제 여성을 들켜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엄마가 고쳐라는 것을 인정하며 걸었는데 걷는 내내 왼팔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소중한 기회를 주신 헤라 엄마와 마스터님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진하게 사랑합니다. 이야기는 헥스에 있는 악인데 용감하게 도전한 악이야. 그래서 같이 야간 구보하면서 같이 공명해서 자기 엄마와 자기가 똑같이 남자밖에 모르고 섹스밖에 모르는 여자라는 걸 너무 수치스럽지 그 수치가 왼팔로 나간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왼팔로. 우리 아기가 멋진 아기 될 거예요. 자 금호가가 헤라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금호가게는 이제 멋진 여자 막 되고 있어 그치? 춤깨명 때 한번 불살려드니 오제는 와서 저기 헤라 마음쇼는 와서 귀한 아기로 인정받고 자 우리 아기의 제 멋진 제2의 인생 여자로서 성에너지 인정한 여자로서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지호 아기입니다. 엄마 얼마 전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 한 지호예요. 헤라TV에서 호 받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것저것 검사했어요. 며칠 동안 호를 엄청 들으니 두려움이랑 열등이가 엄청 올라왔어요. 다행히 눈이랑 머리도 아무 이상 없다네요. 증상도 좋아졌어요.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오야 수치 나간 거야. 아, 열등이 수치.
라포타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아버지를 위한 호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식사하실 때마다 장기침을 자주 하시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요. 또한 항상 투덜대시는 것도 아픈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가야, 아버지가 사랑 못 받아서 너무 아파. 딱하다, 이야기. 사랑이 너무 받고 싶어. 근데 그 사랑 못 받던 서러운 아기가 이 폐 쪽에 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그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투덜대는 것도 사랑 못 받아서 그 아기가 그 서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대신 미움 쓰는 거야. 영채여, 평생 고생하고 사랑 한 번 못 받은 이 아픈 아가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편안하게 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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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탁이 아버지 여기 기침 나는 여기에 영체 패치를 좀 붙이면 좋아요. 붙여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열리면서 경락이 열리면서 그 서러움과 그게 나갈 건데 요 좀 붙여주세요. 응? 자, 라포트하기 우리 여기 그 헤라TV 여기로 자기 그 주소나 이거 보내주면 연락하면 주소 보내주시면 자 그 영체 패치 두 장 보내주세요. 라포트하기한테 알았죠? 주소 보내주세요. 현정 조아기 헤라 엄마 그리고 마스터님들 멋진 마음씨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션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고 행운이었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헤라 엄마 영채님이 불러주신 그대 고운 내 사랑 노래가 계속 귀에 맴돌아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5월 첫날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가야 현정아 헤라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아기 우리 아기처럼 멋진 여자가 헤라 엄마 제자라 너무 행복하다. 네 온몸을 불살라서 아직도 어린데 네 마음 보고 멋진 여자 되려고 열심히 마음 공부해줘서 고마워. 아가야 엄마만 믿어. 너는 아주아주 큰 여자로 멋지게 살 거란다. 하늘을 날게 해줄게. 우리 아기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줄게. 엄마만 믿고 네 여자 인정해라. 네 여자 인정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면 너는 최고가 될 거야. 우리 아기 사랑해. 장지인 아기입니다. 엄마 아파요.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온통 가해자인 내가 너무 아파요. 엄마 사랑해요. 완전 넉다운입니다. 아고 우리 아기 가해자 아픔이 분리가 안 돼.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지인 아가야 내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 너 지금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고 있지? 혼자 못 들어가면 엄마한테 와라. 맞개명으로 와서 힐링 세션 신청해라. 알았지? 아니면 사랑 세션으로 와. 그게 더 좋겠다. 우리 애기 사랑 세션으로 와. 참관이라도 와. 우리 애기. 그러면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 있단다. 가해자 보는 두려움으로. 오야 우리 애기. 최연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94세 된 친정엄마께서 폐렴으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의사가 마음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엄마를 위해 호 부탁드려요. 헤라 엄마. 자. 영채여. 이 아픈 아이 아기를 위로하소서.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마음을 편히 쉬게 하소서. 치유하소서. 호. 호. 레몬트리아기입니다. 엄마 저희 둘째 아들 희석이가 5월 8일 어버이날 생일이에요. 이 영곰이 안고 옆에 함께 하는데 생일 축하해 주세요. 헤라 엄마 사랑해요. 참고로 이 영곰이 된 사연은 헤라 엄마 이 시성을 따라서 이 영곰이가 고맙다 아가야. 희석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희석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우! 희석아 생일 축하해.
이 연고미랑 친하게 지내라. 때리지 말고. 자, Practice to Love. 책과 삶이라는 아기예요. 헤라님, 저 눈이 안 좋아요. 녹내장인데 실명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세상에 도움이 되긴커녕 집만 될까봐 그리고 버려질까봐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자, 우리 아기는 자기 열등이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기 열등이 보는 그 애고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의 수치가 눈으로 나와서 녹내장인 거예요. 우리 아기는 맞계명으로 꼭 오세요. 그냥 이렇게 도와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발달한 아기 같으면 그냥 엄마가 올린, 헤라 엄마가 올린 동영상 뭐 이런 거 보고 벌써 들어갔을 거야. 근데 이게 눈은 금방금방 나빠지죠. 맞계명으로 와서 그 자기 열등이를 봐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열등이 마음. 그리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죽을까봐 두려워,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그 나가 있는데 그 나를 또 죽여버리고 싶고 인정 안 하는 그 죽이고 싶은 살기를 봐야 돼. 그 살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된 거야. 살기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애고 인정해. 그 약자 아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열등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그래야 괜찮아져. 아셨죠 우리 애기? 꼭 오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더 읽고 사연 읽기 전에 헤라 엄마 마지막 남은 이거 뭐야? 이거 세 알 남았네? 그렇게 다 먹었어? 누가 먹었어? 나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아까 까딱이 있었어. 맛있다. 자 우리 아기 이제 마지막 남은 스테비아 토마토. 아, 맛있다. 그. 자, 영재 체험다. 마지막 하나 있고. 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저기, 덩치 이렇게 큰 우리 아기 있죠? 상신아기. 꿈다방 아기. 사연이에요. 여러분 되게 웃었지? 제가 이렇게 눈을 섹시하게 탁 뜨면 벌써 으 이러다가 제가 애기 때 이렇게 하면 좋아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으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 여러분 저랑 한번 해보세요. 연기인가 그게. 엄청 무서워. 성 보는 게. 막 그냥 개다리 떨듯이 떨었잖아. 자, 그 아기가 자기 성을 그렇게 무섭다고 안 보고 버려서 자기 남성을. 남성을 버려갖고 그렇게 이렇게 여보! 하고 소리 지르면 부인이 소리 지르면 덜덜 떨고 살았는데 쫄아서 사회생활 했는데 이제 조금씩 해방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기 몇 번 더 쳐야 돼. 그 성에너지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숨개명에 와서 엄마를 한 번 더 추고 안 되면 사랑 세션 더 오고 그래서 인정돼야 돼. 인정돼야 하늘을 날아요.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에너지를 가진 아기가 그 성에너지를 다 버리고 사니 얼마나 답답해. 어? 우리 아기의 남성은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해 얼마나 센지. 저는 10회 마음쇼 세 번째 세션자 박상신이라고 합니다. 세션자로 간택되면서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몸은 아프고 느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두려움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헤라 마음쇼에 한번 쓰면요. 그 에너지장이 세니까 수행이 얼마나 깊게 되는 줄 알아? 무의식이 확 열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세션자도요 여러분 경매 붙일 거야. 이거 보통... 이거 수백만 원짜리예요. 이거 세션 한번 받는 게 얼마나 센 줄 알아? 그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보면서 헤라 엄마가 거기서 꽝 때려주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보내서 하지만 좀 지나서 헤라 마음속에 이 에너지 더 세지고 올려놓은 아기들이 엄청 많아지면 이것도 경매에 붙여갖고 당첨된 아기들이 한해서 받을 거예요. 우리 이게 엄청 큰 영광인데 그런데 이게 그 두려움이 이렇게 오기 전부터 두려워. 이미 알고 막 청산시켜 영채님이. 저는 누나의 가슴을 만진 죄인이었습니다. 엄마께 수치받는 죄인이라서 남자도 여자도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중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연에 남긴 것처럼 등치는 조폭인데 남자라면 다 있는 목젖도 없고 얼마나 자기 남자를 수치 줬으면 목젖도 사라지게. 그렇게 큰 등치에도 손은 여자처럼 목소리도 남성성을 쓰지 못하고 매일 쫄아서 학창시절이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두근두근 저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헤라님께서 저의 사연을 읽는데도 그 사연은 들리지 않고
진주님이 무선 마이크를 씌워주는데 저의 머리통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 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치가 얼마나 컸던지 태어나가기 전부터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수치가 올라와서. 헤라님과 세션을 받으면서 춤을 추었는데 헤라님의 섹시한 춤을 보는 순간 너무 괴롭고 매스꺼움이 올라오면서 야 아가 얼마나 매력적인데 그게 매스꺼워. 토할 것 같은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귀엽게 춤을 추면 또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으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반응이 오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때 분리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진짜가 아니구나. 미친 거지 이렇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 분리시키려고. 어? 분리를 해야 돼. 자기 성을 보는 두려움이 이상하다고. 그 가짜지. 자기 남자 보는 게 두려운 게. 가짜에 속아서 하는 겨. 일반 애고들 다.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섹시한 남성성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기 싫던 저의 남성성이 헤라 엄마의 죄사함을 받고 나면서 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감옥에 가두고 죄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 걸 알았습니다. 해방되는 순간 내가 죄를 감옥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벌주고 있었는지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머리가 아니야. 몸과 마음이 딱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순간 헤라 엄마의 섹시한 춤이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도취되어 저의 남성성을 뿜뿜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아기가 눈이 휙 바뀌더라고요. 카리스마 있게. 쫄아서 이러다가 이제 그 두려움이 가짜구나 이상하네 하는 순간 확 깨지면서 눈이 이렇게 슉 바뀌어. 섹시하게. 얼마나 멋있었는지 알아? 우리 아기가 완전히 남자를 인정하는 순간 필주야 조심해라. 정말 엄청 멋있을 거야. 상신하게 눈이 이렇게 슉 되면 그 매력에 여자 아기들이 진짜 오줌을 쌀 거야. 응? 지금부터 잘해 필주야 남편한테. 응? 그래서 막 쭉 변하더라고요. 남성성을 그냥 뿜뿜 쓰는 거지. 너무 황홀한 나머지 무대를 불태울 뻔했어요. 마스크 때문에 숨이 차서. 그렇지 마스크 안 썼으면 명상을 끝장났을 거예요. 베낄 걸 그랬네. 그냥 확 베낄 그 사람 소리 질러 이러면 그냥 우악 하고 소리 지르면 그냥 천장이 뚫어지지 일어나기가 소리 지르면 그러면 막 다 모든 아기들의 그 성에너지가 다 올라오면서 막 미친 듯이 황홀하죠. 제가 본 영채님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앙드레 김 선생님의 자주 쓰는 말 엘레강스하고 환타스틱하다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백한 환상적인 아름다움이랄까. 제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뽕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 성에너지를 인정해서 그걸 막 쓰면 뽕 맞은 것처럼 황홀해요. 마약 맞은 것처럼. 마약을 안 맞고도 황홀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혜라 엄마도 여러분 탁기 하나도 안 받고 완전히 싹 빠지고 애기 상태가 됐을 때는 완전 그냥 황홀한 상태죠. 그냥 애기가 막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춤추고 다니는 황홀한 그 막 영채님은 뿜뿜 도 성에너지 자체 갓 태어난 아기의 성에너지 오르가즘의 상태로 살지요. 엄청 황홀해요. 근데 이 아기가 그걸 느끼는 거야. 수행자분들 중에 꼬북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지껏 사랑 세션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사랑 세션만 줄고 다녔는데 누가 조상천도 프로그램이 제일이라고 해서 한번 참석한 후로 조상천도가 으뜸이라면서 조상천도만 갈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헤라 엄마 춤을 견성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면서 헤라 엄마 춤을만 참가하려고 했는데 아가 회원으로 헤라의 마음쇼에 참가 당첨이 되면서 다른 프로그램보다 마음쇼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꼬북님의 의견에 동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관도 나중에는 전부 경매할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에너지 극장에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뭐 막 많은 분을 모실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영채 스튜디오 딱 건립되면 그때는 많은 분은 이제 선착순으로 또는 참관 자가 한정돼 있으면 그것도 프로그램 일환으로 또 이제 헤런 마라 세션하는 아기는 그거야말로 경매 각이지. 그거는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니까. 아참 영채님은 저를 참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행자분 두 분을 원지까지 픽업하면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히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에어컨이 고장난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 자리에서는 찬바람이 나오고 저 자리만 더운 바람이 나왔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영채님은 이 순간까지 저의 수치 청산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한테 온정을 쏟는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채님 이런 당신을 사랑 안 할 수 없죠. 너무나 사랑해요. 헤라 영채님 우주는 완벽해요.
당신들의 수치도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아하, 수치는 없어요. 헤라 엄마, 마스터님, 도바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트 뿜뿜 했어요. 자, 자, 이제 30분 딱 남았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아기들, 30분 동안 우리 아기들이랑 같이 놉니다. 자, 여러분, 헤라 마음씨 어땠는지. 나 그때 진짜 나는 아까운 게 뭐냐면, 시간이 짧아서 좀 내가 좀 여러분들이, 어땠어요? 하고 그거 읽어보려고 이렇게 딱, 그래, 들고 있으면 좀 이따 보면 빨리 해야 되잖아, 세션을. 뭐 진행을. 그래갖고 이걸 많이 못 읽었어. 그래서 좀 아쉽지. 그리고 섹시한 내 눈을 못 본 거. 두 가지가 제일 아쉽지. 여러분은요, 헤라 엄마 섹시한 눈을 봤는데 난 내 눈을 못 봤고. 두 번째, 여러분 댓글을 못 읽은 게 참 천취안이니까 댓글을 올려주세요. 자, 상신님, 신들린 춤원수 가르쳐주. 그건 그냥 추는 거야. 사람마다 다 그냥 성에너지 인정하면 그냥 나오는 춤이 있어요. 자, 면수님이 왜 호해줬으면 좋겠어요. 면수님, 뭐가 문제예요? 교통사고 났어? 차는 박살이 났는데 저는 10번째 척추가 이상했대요. 헤라 엄마 호해주세요. 오케이. 우리 면수가 호해줍니다. 자, 척추. 자, 봅니다. 10번째 척추. 아가, 거기로 살기가 나갔네. 우리 아기가 자기 여자를 수치주고 죽이고 싶은 살기가 거기로 나갔어. 괜찮아요, 우리 아기. 차 박살 났는데 10번째 척추만 문제 있으면 괜찮은 거야. 살기가 거기로 나가려고? 거기에 고여있던 살기 나가느냐고. 아가. 그 살기가 안 나가면 딸내미 있어요, 우리 애기? 딸내미 있으면 그 딸내미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거기로 내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좀 아파도, 아, 우리 딸을 위한 지금 살기 나가는구나 하면서 거기가 다 나가고 나면 딸이 좋아져. 뭔가 풀려요. 자, 영채님이 돕니다. 영채요. 이야기에 10번째 척추에서 지금 살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 나가면 빨리 치유해 주소서. 나가는 동안도 덜 아프게 해 주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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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심포리 악입니다. 여자랑 춤출 때는 남자의 섹시미가, 남자랑 춤출 때는 여자의 섹시미가 느껴져서 진짜 신기했어요. 양성을 다 쓰니까요. 자, 그 위의 악이, GOS 악이니, 엄마 이번 마음씨는 볼 때 지루하고 수치가 뜬 거예요. 지루하면 수치야. 성수치 느껴주기 안 해. 저항이 엄청났어요. 우리 악이는 성을 수치는 게, 아, 지호아가야. 그 정도면은 우리 아기는 성에너지 인정 안 하면 행복하게 못 산단다. 성공도 못 한단다. 빨리 와라. 소국녀 세라. 마음쇼도 엄마 레드카펫 깔고 섹시한 엄마의 워킹 보고 싶어요. 저기 스튜디오 완공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서 탁 레드카펫 깔고, 올 겨울에는 시상식 거기서 하려고. 탁 이렇게 트로피. 헤라 엄마가 이렇게 영채 탁 들고 있는 트로피도 주고, 각 부분에서 다 선정해서 트로피도 주고 하면서 레드카펫 깔아줄 테니까 여러분들,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드레스 입고 치. 아이고, 좋아라. 박수진 아기. 상신님, 정말 신기했어요. 후덜덜 하다가 갑자기 귀요미, 또 갑자기 후덜덜 귀요미. 여러분, 서울에 세션할 때도 다 그랬어. 베리 아기도 그러고. 전윤선 아기는 세션 받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울고 웃고 춤췄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파서 막 울다가 성에너지 올라오면 막 열정도 올라왔다가. 자, 놓치지 말고 한번 좀 자, 어디죠? 어디? 다음에. 어디였어? 됐어. 조금 위로 올라가. 조금 위로. 아니. 위로 올려주세요. 한국음악 아기. 헤라 영채님, 지난 저번 주 서울 마음 세션부터 마음쇼까지 지금 성수치가 나가느라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나가야죠. 아파요, 성수치 나갈 때. 심포리 아기, 마음쇼 끝나고 저도 집에서 신나게 춤췄어요, 엄마. 하하하. 그리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우리 아기도 이제 성수치 청산. 이지민 아기, 매일 마음 보는 게 열이면 아홉 힘들었는데 마음 공부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요. 성이 좀 해방되기 시작하면, 성수치 인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마음 공부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수지 김아기. 서울 마음 세션 마음 세션 본 이후로 아침마다 섹시한 옷이 입고 싶다는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히히. 입어라 아가. 네 자유다. 입어라. 자윤정아기는 마음 쇼 보는 동안 몸이 계속 후끈했어요. 수치 올라서요. 수치 당한 아기. 응? 꽃나무아기 헤라님 장미 목걸이 너무 멋졌어요. 했어요. 박정준아기 태형보다 강렬한 엄마 눈빛에 잡아먹힐 것 같았어요. 너무나 섹시하셔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 내 눈빛이 그랬어요?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섹시했다고. 혜라님, 얼마 전에 영채팔찌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그냥 제가 덤벙거려서 그런 걸까요? 우리 아기 사랑받고 싶은 자기 여자를 인정 안 하고 버리는 거야. 사랑받지 못해서 두려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은현 아기는 제가 세션 받는 느낌으로 신나게 춤추며 시청했어요. 그렇지. 자기가 세션 받는 느낌으로 시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행운주하기는 마음쇼 하기 전에 온몸에 두드러기 나서 수치 올라. 성으로 수치당한 여자. 지금까지 아파요. 수치겠죠. 오케이.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를 들어라. 아가. 마음쇼 성에너지 춤 마틸다 하기. 마음쇼 성에너지 춤 암수가 추는 구애의 춤 같았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오케이. 빙고. 맞아요. 동물들이 딱 만나면 춤추잖아. 구애할 때. 그거예요. 그게 그 자연스러운 춤의 기원이야.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꼭 춤개명에 참여하고 싶어요. 응? 견성현 초대해달래, 우정아기가. 그렇지. 스튜디오 완성되면, 초대하죠. 너무 신나고 웃기고, 지금까지 세션 중에 가장 신나고 재미있어요. 성은 가장 무서운데 가장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렇게 돼. 인생이 너무 신나네. 살맛이 팍팍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 돈에 비교하겠어요? 명예, 여러분이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개고생하면서 살기 싫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별로 그런 거 없어도 신나고 막, 행복한 사람 되고 싶어. 그 차이죠. 응? 나연아가 헤라 엄마는 안 늙을 것 같아. 그 섹시 에너지는 늙게 안 할 듯. 지금은 많이 늙어서 50대가 됐어. 여러분 2, 3년 전 헤라 엄마 지금은 막 늙었죠. 지금 많이 이제 수치를 받고, 여러분 성수치 분리하느냐. 근데 제가 완전히 끝나면 저는 안 늙어요. 20대로 그냥 살아. 그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아기 놓치지 말고 어디 봅시다. 처음 헤라 엄마는 무섭게 보였다. 점점 황홀하면서 좋았다고. 사랑스러운 나기는 나도 춤 잘 추고 싶은데 성을 인정하면 절로 잘 추게 된다는 신기해요. 잘 추게 되진 않아요. 그냥 몸을 자연스럽게 흔들게 되는 거지. 헤라 엄마는 잘 추는 춤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마음쇼 보면서 처음으로 졸았다고, 미쉐라기. 성을 수치 주는 그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마음쇼 볼 때 항상 지루한 마음이 그 성을 수치 주는 마음. 그 수치가 심한 아기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못 살아요. 지루해, 모든 것이다. 스튜디오 완공은요, 올 가을쯤 될 것 같아요. 이명숙 아기는 우아하고 섹시 자체셨고 성에너지가 뿡뿡 돌면서 나가고 들어오며 너무 행복하고 눈물 났어요. 성에너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쇼고 보고 잔 다음날 아침에 코피 났어요. 성은 수치 준 살기. 클라라 박아기. 사랑해요 혜원아가. 우리 클라라 박아기는 캐나다에 잘 도착했나요 우리 아기? 심포리 아기는 19금이 너무 재미났, 19금은 재미났어요. 창조자의 아기, 오늘 너무 졸려요, 헤라님. 그거 뭐냐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뜬 거예요. 그래서 졸린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절대 인정 안 하고 계속 그 약자를 수치주고 있어. 그 수치가. 소국요새라 아기, 엄마 몇 년 전 책 제목 삶을 춤추게 하라 그 제목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삶을 춤추게 하는 게 바로 성에너지가. 존재가 춤추는 거죠. 아, 레몬주스 아기. 고운 명상에서 3355 모여서 봤는데 소리 지르며 신나게 춤추며 봤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황홀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성에너지가 인정받으면. 그래서 막 그 에너지로 사는 거죠. 헤라 엄마 얼마 전에 백신 주사 맞았는데 심포리 아기. 열과 오한이 오면서 온몸에 바늘이 제 구석구석을 찌르던 통증으로 새벽에 대성통곡하며 울었는데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몸 반응이 심했더라고요. 왜 저만 유난히 예민할까요, 엄마? 가해자가 심해서 그래요.
내 여자를 수치주는 가해자. 너 죽어. 너 같은 게 왜 살아? 이게 가해자가 심하니까 백신 맞고 가끔 죽는 아기 있죠. 가해자가 큰 아기가 죽어요. 가해자를 근데 우리 심보리 아기는 봤잖아. 이 공부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통증이 그나마 덜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기도 가해자를 안 보고 그냥 주사 맞았으면 가해자가 너무 심한데 그 주사가 백신 주사 맞으면 그 가해자가 공명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김오로라기 헤라님 사랑합니다. 약속 있어서 먼저 갑니다. 뿅. 꼭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가는 이야기는 이 뭘까요 이야기. 아름드리 자원하기. 어제 오늘 온몸이 징징거리고 1차크라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오르가즘이 끊이질 않아요. 성을 수치지는 그 수치에고가 나가는데 오르가즘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르가즘으로 나가니까 되게 행복하게 나가는 거죠. 성이 마음공부의 핵심이네요. 맞아요. 그 성이 다 완전히 인정돼서 해방이 되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베리하기. 엄마 마음 세션하고 나서 1년째 안 팔리던 제가 쓴 전자책이 갑자기 팔렸어요. 성에너지는 나한테 그걸 좀 봐서 그런가요? 그런가 봐요. 마음이 먼저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성에너지 인정해주면 내 존재로 투사하는 모든 것들에서 해결이 일어나요. 성에너지를 인정한 다음부터 삶이 다르게 바뀌게 돼요. 진정한 게 성에너지 인정한 거죠. 지혜하기. 마음쇼 볼 때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수치당할까봐 그 두려운 애고가 누구냐면 내 여성. 내 남성이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다 나가고 나면 상실하고 두려움이 나가고 나니까 성을 즐기잖아요. 성을 즐기게 돼요. 그래서 성을 수치주고 버려서 그 두려움과 수치가 큰 아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빨리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좀 많이 열린 아기는 그게 좀 빨리 인정되고 포기할 거 없이 계속 중괴망에도 오고 사랑에도 오고 동영상도 보고 하다 보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기 그렇게 하면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짠. 냉정과 열정사계 아기. 저도 살 때 뭔가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성에너지를 인정 못해서 그래. 그렇죠. 답답한 건 내 성을 인정 안 해줘서 이해 안 해줘서 답답한 거야. 인정하면 시원해져요. 답답함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솟아났어. 이 도이마기. 기적이네. 우리 도이마기 수치가 그렇게 개수치인데 개미움인데 우리 아기 아이고 우리 아기 공부되네. 아가야 사랑 세션으로 시간 내서 와라. 그래서 여성 인정하면 우리 아기 공부됐네. 열정이 솟아났어. 아이고 우리 아기 이제 살았네. 응? 차윤정하기. 저는 헤라 엄마랑 팔이랑 등 근육이 너무 섹시해 보여서 자세히도 봤다. 우리 아기. 저는 이런 거 아령 안 해요. 그래도 그 근육이 다 보이죠. 꼬부가기. 마음쇼 방청 때 자궁이 이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었어요. 너무 강렬했어요. 최고였어요. 성수치가 나가느냐고. 아픈 거예요. 정미박아기. 저도 성해방되어서 엄마처럼 섹시해. 제가 섹시하게 줬어요? 저 춤출 줄 몰라. 그냥 몸이 움직이는 동물처럼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개발세발 쳐도 섹시한 거야. 정미아가 춤깨병으로 와라. 엄마랑 춤추자. 이도임아기. 오, 이야기 똘똘해졌네? 저의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받은 느낌이라고? 자, 춤겸양 자주 해주라고요? 어우, 꼬부각이 엄마 도력 조금, 자주 해요. 두 달에 한 번씩 해주면 자주 하는 거지, 춤겸양.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고. 회사 재미없고 일하기 싫은 게 성, 그렇죠. 내 성을 인정하면 재미없는 게 없어요. 다 재밌어. 일하는 것도 재밌고 노는 것도 재미있고 이런데 다 재미없는 아기는 성을 다 버린 거야. 성에너지로 할 때는 재밌는데 성에너지로 수치주는 수치로 할 때는 다 지겨워. 다 지루해. 다 재미없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수치주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하니까 다 두렵고 수치스럽기만 해. 근데 그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성에너지 쓰기 시작하면 오고 신나. 열정이 생겨. 다 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나게 살죠. 여러분이 그 성에너지 인정하면 나무니까 햇볕아기. 마음쇼 때 헤라님이 첫 번째 세션자와 춤추실 때 헤라님 눈에서 레이저 성에너지가 나와서 깜놀. 제 몸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너무 깜놀. 상치님 때 눈에서 완전 레이저 카리스마 발사되어 쓰러질 뻔했어요. 막 소리 지르며 봤어요. 지금은 동물성 개개 고집이 떴어요. 그런데 뭔가 열정 같은 게 돌아요. 그렇지. 우리 아기도 성에너지 되게 세.
우리에게 충계명이 한번 와라. 영국에서 나와서 자가격리하고 한번 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게 충계명이에요. 와서 우리에게 성에너지 인정하면 네 인생이 확 바뀌어. 니도 성에너지가 세서 그렇게 수치 준 거야. 근데 그 수치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지겹고 그렇게 막 힘들게 사는 거야. 근데 딱 인정받으면 막 이렇게 열정 같은 게 돌면서 이렇게 팍 터져. 그러면서 막 신나게 살게 돼. 헤라 엄마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가까이서 안 봐서 그래.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내가 탁기 받고 어떨 때 힐링 세션 끝나고 뭐 엄마 할머니 됐어 이래. 그랬다 또 아가 됐다.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나가요. 그랬다 또 받으면 할머니야. 근데 이제 헤라 엄마가 완전히 끝나면 완전히 끝나게 돼요. 조만간. 그러면 완전히 아기로 살아요. 그때는 아 20대 갔다 20대 갔다가 아 나이를 모르겠네 이렇게 돼요. 수직이 막이 하루하루 조금씩 더 즐거워지고 있어? 뭐야. 이경민 아기. 헤라님 가끔씩 헤라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헤라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올라와서 힘들어요. 오케이. 부정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바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면 잘하고 있는 거야.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부정성, 미움을 쓰는 거니까.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 이하영 아기. 저는 요즘 뒷목이 아파요. 일자목이래요. 헤라님 성수치는 어디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온몸으로 나갑니다. 온몸이 수치 덩어리예요. 천사하기는 마음쇼 보고 한기 들고 아팠어요. 여자인 성수치를 버리는 냉살기죠. 베리하기. 헤라 엄마 200살 넘게 살 것 같아요. 아, 나 그렇게 오래 살기는 싫어요. 육체를 그렇게 오래 갖고 있고 싶진 않은데 도가 많이 되면 그때 벗을 거예요. 도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벗어도 된다 할 때 벗게 되겠죠? 영채님이 알려주겠지. 한선아 아기. 헤라 엄마 예전 영상 너무 풋풋하고 귀여우셔서 깜놀했어요. 아기 같죠, 그치는. 자, 홍미미 아기. 본능적인 움직임 세상에서 제일 섹시해요. 그렇죠. 성을 인정하는 건 그 성에너지에 의해 본능적인 움직임을 따라간다는 거죠. 레몬주스 아기. 영채님 믿으며 수저를 맹세했지만 6월에 성에너지 인정하면 섹시한 춤추러 갑니다. 섹시한 너 인정해도 수저는 풀어주지 않을 거다. 절대 레몬주스 아가야 기대하지 마라. 너는 깨달음을 꿈꾸며 영채님의 신부가 된 거야. 너 이제 그거 섹시한 춤추고 나서 바람나면 엄마한테 죽는다. 우리. 클라라 바가기. 헤라님의 눈을 통해 보이는 성에너지는 엄청 힘있고 위대함이 느껴져요. 그게 영채님이에요. 엄청 힘있고 위대한데 또 귀엽고 약하고 아픔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써주면서 우리 아기도 공부시키잖아. 성에너지 인정한 여자라서 너무 무서운데 또 여자라서 너무 좋아요. 이번 마음쇼가 가장 재밌었다고 아르케 수연하기. 그렇죠. 근데 성수치가 워낙 심한 아기들은 수치가 너무 뜨니까 그게 지루하고 막 졸리고 했던 거야. 근데 그걸 몇 번 더 보면 그런 아기일수록 제 방을 꼭 볼 것. 그래서 그 지겨운 게 다 나가야 돼, 수치가. 그래야 성에너지 인정되는 거니까. 시나몬 아기. 마음쇼 보면서 저도 같이 춤췄는데 닭살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몰라요. 수치당한 여자란다, 우리 애기. 사랑스러운 나기. 아, 나 지루한데. 오, 그 지루한 놈이 수치야, 우리 애기. 자기를 수치주는 가해자. 그 지루함이 없어질 때까지 제 방을 보고 보고 또 보고 한다. 윤성현 아기. 상신님 세션 할 때 주먹 불끈 쥐고 남성성을 깨우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남성성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게 막 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곽희자기는 엄마 저는 혼자 거울 앞에서 뱀처럼 비비꼬며 춤췄어요. 울다가 춤추다가 아파서 울다가 춤추다가 연상이 되네요, 우리 아기들. 연상이 돼. 정소영아기.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마음쇼 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그 성에너지를 여러분은 자꾸 성에너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수치 그거로 집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 보고 막 좋아하는 마음 올라고 남자 보고 좋아하는 마음 올라고 막 섹스하고 막 성욕이 올라고 할 때 아 이게 성에너지인가 보다. 아니요. 그거는 성에너지를 수치주는 여성 남성을 수치주는 수치예요.
또는 그 여성 남성을 버려서 두렵다고 버려서 그냥 그 성수치 자체 집착이 돼버린 거죠. 성에너지를 인정하는 것은 그거랑 달라요. 성에너지를 인정한 사람은 특별히 누구에게 집착하지 않아. 누가 막 좋아서 그 여자를 따라다녀, 남자를 따라다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행복해요. 자신감이 막 솟아. 막 이 우주를 씹어 먹을 것 같아. 그리고 열정이 솟아. 그리고 행복해. 그리고 재미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재미가 있어요. 뭐를 해도 재미있어. 그냥 혼자 앉아서 이렇게 뭐 컴퓨터를 쳐도 재미있고 다 재미있어요. 슈퍼 가서 이렇게 장을 봐도 아 재밌다 이렇게 돼요. 그냥 재미있어. 그리고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오고 열정적이고 행복해요. 이게 성에너지를 인정한 사람이야. 그리고 막 추진력이 생기고 어떤 걸 갖다 줘도 싫어 안 해. 귀찮아 이게 없어요. 다 재밌게 해. 그래서 아기들은 어때요? 다 재밌어 하지. 성에너지 자체인 아기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너무 성수치가 강한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기들은 이리 와 아가야 그럼 방글방글 웃어야지 막 이렇게 우는 아기들이 있어. 다 하기 싫어하고 계속 짜증내고 성수치가 심한 아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기들은 성에너지 자체로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다 재밌어요. 아기들은 막 이렇게 그 촛불에 이렇게 손 넣으면서 손도 넣고 막 아무거나 먹고 하면서도 다 재밌어. 호기심이 뿜뿜하죠? 그게 성에너지예요. 엄청 열정, 쉬지 않아. 아기들은 막 기어다니고 체력이 장난 아니죠. 성에너지예요. 불타는 열정이 있지, 아기들이. 모든 게 재미있지. 그 상태가 되는 거야. 다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막 앞으로 어떤 일이 재밌게 벌어질까? 기대돼요, 막. 응? 그런데 성에너지를 인정 못했을 때 어때? 첫째, 지겨워요. 다 지겨워요. 그리고 무기력해요. 다 하기 싫어. 그 다음에 뭘로 해? 두려우니까. 굶어 죽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애써서 하게 돼요. 성에너지로 안 할 때 수치와 두려움으로 하게 돼요. 애쓰는 애고가. 그리고 목적을 정해놓고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해요.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달려가서 그 내가 원하던 목적 그걸 이루어.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뭐 이러면 잠깐의 만족이 있어. 그리고 다시 목표를 정해. 이렇게 사는 게 에고의 삶. 성에너지를 인정하고 내 성을 인정하면서 영체님의 사랑 그 성에너지로 사는 삶은 그런 게 아니야. 목적이 없어. 그냥 행복해. 그러면 영체님이 딱딱 현실을 갖다 주면 그걸 타고 파도 타듯이 살아요. 자연스럽게 살아요. 어떤 목표가 없고. 이번에 오스카 여우주 아카데미 여우주 조연상 탄 윤여정 아기 그 아기가 그러잖아. 목적이 없이 그냥 자기는 충실히 산다고 최선을 다하고. 그 아기가 참 그 성에너지를 인정하면서 사는 축에 속하는 아기더라고요. 보니까 할 말 다 하고 당당하고. 단 조금 더 인정했더라면 더 뿜뿜 쓰면서 더 당차고 그런 에너지 기운이 더 나왔을 텐데 그래도 그 연세에 그 정도면 대단한 인정이죠. 자기 여성성을 수치 주지 않고 당당히 인정한 아기. 행복하게 사는 아기. 언젠가는 결실을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아기로 살게 돼요. 그게 성에너지 인정이야. 그 성에너지 인정하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그 성을 수치 줬던, 내 여성 남성을 수치 줬던 막 이렇게 그 막 수치와 그 두려움 그거를 그게 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수행을 이 마음 공부를 몇 년 이상 해야 돼요. 10년. 저는 한 10년을 했던 것 같아. 그 수치와 두려움 나가는데. 그래야 간신히 인정되는데 우리 아기들은 몇 년 안 해도 인정되지. 엄마가 끌고 들어가니까. 몇 년은 해야 그래도 돼요. 그래서 지겨운 아기일수록 이번 마음속에 지겨웠다. 힘들었다. 졸렸다. 이런 아기일수록 제 방을 계속 보고 그 에너지가 다 나가서 즐거울 때까지 봅니다. 아셨죠? 자, 이경민 아기. 영체팔찌 인터넷에서 묻잖아요. 알려주세요. 박은주 아기. 그 다음 이경민 아기. 혹시 에라님 브이로그에 매번 가지고 계신 토끼 인형을 살 수 있... 그거 경매 때 나가요. 브이로그에서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가지고 논... 지난번에 경매하지 않았나? 흰 토끼. 흰 토끼라든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인형들, 침대에 있는 인형들은 경매 때 나갑니다. 윤수경 달림 이야기. 혜라님 어제 승진했어요. 이제는 소방 간부예요. 비청산하니 빛이 저에게는 빛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고 우리에게 축하해. 달림 이야기 축하해요. 간부로 승진한. 근데 엄마는 언제 보러 올 거야? 승진만 하고 혜라 엄마를 안 보러 올게. 우리에게 얼른 보러 와. 너도 네 성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다. 사랑스러운 나기. 아궁 성이 더럽다는 마음이 올라오네. 그 더러운 마음이 수치예요. 성을 더럽다고 수치주는 수치. 그래서 그렇게 졸린 거야.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죠. 나연아가
헤라님, 그날 서울에서 세션 받고 제 그림에 갑을 매기는데 정말 신기하게 마음에서 당당당 하고 시원하게 매겨줬어요. 이야기가 화가인데 전시회 때 그림에 그 갑을 못 매기겠다고 자기 여자로 수치 주니까 자기 여자로 투사되는 그 그림, 자기 존재로 보이는 그림에 값을 못 매기는 거야. 너무 수치가 떠서. 그런데 세션 받고 자기 성을 딱 인정하나 자기 존재 값을 탁탁 시원하게 매기는 거지. 전시회 엄마랑 찍은 폴라로이드 놔뒀더니 전시 그림의 순서도 영채님이 정해주셨답니다. 아구 잘했네 우리 아기. 축복한다 아가야. 잘했다 우리 아기. 아구 이쁘지. 너를 축복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나연아가야. 너의 성을 인정하면 너의 그림이 그 답답함에 갇혀있지 사실은 되게 신비하거든. 그러니까 확 터질 거야 그 에너지가. 그럼 영체가 확 돌면서 성에너지 돌면서 너는 유명한 화가가 될 거란다. 네 그림을 통해서 영체님을 많이 알려서 고통받는 아기들을 구원하렴. 그리고 너는 신나게 살렴. 몽글바람 아기 요즘 제 마음이 콘크리트같이 느껴지고 표정도 힘이 없어요. 너의 성에너지를 수치주는 가해자가 떴단다. 두렵다고 버리는 가해자가 떴단다. 두려움과 수치가 가해자죠. 성에너지를 인정해야 돼요. 아, 춤깨면 언제 할 거냐고? 춤깨면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 6월 이후에? 6월 이후에 그때 그 뭐죠? 저기 휴가 때 해달라고 했었잖아. 우리 그 금바다 아기가 그때 올 수 있다고. 7월 말, 8월 초. 7월 말에서 8월 초 그 사이에 그때 한 번 더 정할게. 그럼 되겠지. 여러분 어때?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한번 하면 많이 올 수 있겠어요? 못 오는 아기들도 올 수 있는 때를 잡아보면 그때가 휴가가 많잖아. 8월 5, 6, 7, 8. 그때 할까? 근데 그때 하면 또 일반 아기들이 그치? 오기가 힘들어서 그걸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일반 아기들도 와야 되는데 일반 아기들 춤깨병 할 때는 일반 아기들 안 받거든요. 특별 프로그램으로 그것만 하는데 그때 일반 아기들이 오면 제가 강의를 갖다가 그럼 제가 쉴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 강의를 한 시간 정도 빼서 두 번 해주고 하는 걸로 할까? 체력이 그때 될려나 모르겠다. 좀 엄마가 도력이 올라가서 체력이 되면 강철이 되면 강철이겠죠? 하루 세션 세 번 춤춰주고 중간에 두 번 가서 강의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좀 의논해 볼게요. 엄마 체력을 좀 조절해서 나연 아가 전시회는 인천 라보체라는 갤러리에서 토요일까지 합니다. 이번 주 가고 싶은 분들은 가세요. 자, 우정 아기 드레스 벌써 샀어? 우리 아기 춤깨병 당첨됐냐? 드레스만 사놓고 못 오는 아기 혹시 있어요? 자, 공진당 갖다 드릴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 금바닥이! 오케이. 그 공진단 주세요. 우리 아기 공진단이 효과가 있을 거야. 우리 아기 성에너지 세드만. 내가 힐링 세션, 이 아기 ROS 세션 요번에 2차 했거든. 엊그저께. 근데 추는데 아 성에너지 세대 우리 아기. 그것만 인정되면 우리 아기 진짜 뿜뿜. 그리고 원래 되게 이뻤지 우리 아기. 자기 여자를 얼마나 수치졌는지 얼굴이 많이 망가진 얼굴이야. 그게 원래는 되게 섹시하고 이뻤을 거야. 공진단 좋아가 그거 먹고 그럼 나보고 하란 얘기지 우리 아기. 그거 먹고 엄마 춤 세 번 추고 해주세요 이러니 당첨됐어 우리 우정아기 우후 체력 좋은 사람은 도력도 높나요? 그렇지 않아요. 체력과 도력은 상급 같지 않아요. 그리고 체력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영체말 와봐요 KO 되지. 엄청 좋은 사람도 뻗어버리잖아. 그리고 어떤 아기 하나 그랬어. 이 자기가 뭐 해병대 특전부대 출신인데 여기 와서 영채마을에서 3박 4일 하고서 뻗었다고. 진짜 체력은 여기 오면 열리면 알아요. 춤깨명에 드레스 입어라. 네. 춤깨명에 드레스 입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 추리닝 나와요? 춤깨병 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이번에 야경에서 제가 그거 경매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임의대로 샀어. 6677 입을 수 있는 드레스를 주문을 했어요. 그게 오늘 도착했어. 한번 입어보려고. 6677 하가도 섹시하게 입을 수 있는. 물론 445는 이제 제 입던 옷을 주면 이렇게 경매 내놓으면 되고 6677은 사서 해라 엄마가 한번씩 이제 입어줄 거예요. 혼자서 춤출 거야. 그거 입고 방에서.
그래서 그것도 제가 사서 그걸 경매에 내놓을 거니까, 그 아직 안 산 아기들은 야경에서 그거를 당첨해서 하면 좋을 거예요. 자, 8월에, 그렇지, 8월도, 8월 초에 해도 되겠다. 7월 말에는, 하여튼 그걸 정해볼게요. 짠. 성에너지 인정하는 호. 아, 네, 알겠습니다. 성에너지 인정하는 호 올려줄게요. 수치청산의 호겠네. 춤 깨면 의상의 나이트 버전인가요? 드레스 파티 버전인가? 에이, 그래도 저기가 있지. 나이트보다는 드레스 파티. 근데 나이트 버전도 환영해요. 자기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좀 내가 우아한 스타일이다 싶으면 우아하게 입고. 좀 귀엽고 발랄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좀 짧은 치마 입는데 속에 반바지 입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보니까 쫙 붙는 그, 저기 반바지가 있더라고요. 거들용 반바지. 그걸 입고선 하면 좀 속옷이 보여도 안 수치스러우니까. 아, 11시라고 지금 우리 아기들. 오호, 그러네요. 자. 빨강 핑크 영빛 드레스? 빨강 핑크 영빛 드레스가 뭐죠? 우리 민주 아기는 빨강 핑크 영빛 드레스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갔어요.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춤을 못 추는 건 수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늘 효정아기 브이로그 찍었거든. 그 아기가 섹시한 안센 언니들 춤 멤버 주잖아. 얼마나 흔들어대. 근데 난 그렇게 뻑뻑 공주인 줄 몰랐어. 세상에 관절 인형 추듯이 추고 있더만. 성수치 올라오니까. 그렇게 잘 흔들던 아기가. 이게 지금 수민아기 뻑뻑 공주는 오히려 이렇게 부드럽게 추는데. 현지아가랑. 아니, 그 성수치 올라오니까 우리 그렇게 잘 추던 효정아가가 이렇게 뻣뻣하게. 수치가 추는 거죠, 그쵸? 또는 두려움이 출때 이렇게 뻣뻣하게 추는 거야. 그게 딱 인정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잘 추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섹시지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인정하고 성에너지로 멋지게 삽시다. 그래갖고 우주를 씹어먹을 듯한 에너지로 소리 질러! 한번 갈까요? 헤나TV 나이트. 아, 여기 노래 틀고 한번 쳐줘야 되는데. 11시야. 아, 10분 먼저 끝내고. 여기서 소리 질러! 이러면서 막, 쉬이, 가야 되는데. 그쵸? 자, 성에너지 인정하면 그래. 얼마나 신난데. 에런만 혼자서도 잘해요. 저, 위에 안방에서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서 막, 빡! 치고 막, 내가 간다! 기다려! 막 이렇게 하면, 오, 에너지가 샥! 풀리죠? 그치? 내가 짱이야! 하면서, 영채니!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질러. 어떨 때. 너무 아플 때는요. 미친 듯이 춤추면서 죽여주세요! 한다니까? 우리 아기들 여기. 소리 지르는 거 봐. 그렇지! 그러는 거야. 너무 아플 때는 이렇게 누워있지 마. 어? 날 죽여주세요! 하고 소리 질러. 그냥. 화끈하게 죽고 그냥. 성에너지 인정해서 그냥. 우주를 씹어 먹을 거예요.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딱 이렇게 해야지. 그걸 뭐, 이렇게. 그게 살기야. 수치 살기. 알았죠? 자, 다음엔 한번 합시다. 영채, 저기, 영채방. 저, 헤라TV 영채방에서 한번 성에너지를. 자, 이제 물러가야 되겠어요. 물러가겠어요. 우리 아기들, 오늘도 즐거웠어요.